be allies over time. 와, 근데 포스가 장난 아니다. 저 이름만으로도 지금 포스가 장난이 아니야. 우와, 이거 뭐야? 대리석 천연이야 이거? 천연 대리석입니다. 천연 대리석. 우와. 많이 오니까 좋다. 저는 그냥 요 텐마루 공간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가. 아. 와. 야, 한옥인데 테라스가 있어. 와. 아, 우드레놨구나.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참 아이디어 좋은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텐마루를 이렇게 드러내다가 여기다 쓰고 저기는 또 단차를 좀 내렸어요. 여기가 지금 여주에 있는 흥천면 귀백리에 나와 있고요. 아, 귀백리? 여주 흥천 남한강 벚꽃축제로 유명한 곳이에요. 아, 여기야? 너무 멋있다. 야, 이거 진짜 이쁘다. 너무 이쁘다. 여긴 딱 사방이 인뷰네, 인뷰. 인뷰가 무슨 인뷰게 뭐죠? 인삼뷰요. 인삼뷰. 아, 인삼밭. 지금 여기 인삼밭인가요? 네, 인삼밭이에요. 인삼뷰. 야, 보기만 해도 건강하다. 아, 그렇죠. 건강. 여기는 공기 자체에 사포닌이 많아서 굉장히 건강해요. 공기 중에 오늘 볼 이 집 어디냐면요. 집이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데. 네, 집이 안 보이죠? 예. 네. 세 발자국만 더 가면 네. 바로 이 집입니다. 아! 너무 크게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야? 이게 대문이에요. 이게 대문이에요. 네. 말이 된다고 안 된다고? 마치 대문. 진짜 대저택인데? 와, 야 위에 봐봐 위에 무슨 신전 같아 신전. 저 들어가는 거.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잔디밭과 그다음에 이 돌길들 너무 좋죠. 우와. 이게 다. 우와. 정자도 있나 봐. 신전 같죠 신전. 우와 신전이야 소나무. 오 멋진 소나무 심어놓으셨네. 조격을 좀 하셨네. 테마파크 같아. 와 진짜 너무 넓다. 자 일단은 여기 이렇게 텃밭처럼 꾸밀 수 있고요. 네. 백장미, 빨간 장미, 존을 나눠도 돼요. 여기 다 그냥 장미 다 심어도 되겠네 여기. 네. 진짜 좋다. 장미들로 네. 생각해보니까 네. 더 예쁘다. 그리고 여기는 아예 대놓고 아. 캠핑 화로가 있습니다. 돌로 이렇게 해놓은 게 와. 와 진짜. 어머 봐요 이거 너무 좋다. 아 말도 안 돼. 동호회 분들 오면은 여기서 그죠? 아유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여기다가 고구마 은박지에서 던져가지고 얘기하다가 그냥 그거 까먹어봐. 저기는 뭐예요? 일로 가보실까요? 오. 자, 어 저건 진짜 정자. 뭔데? 정자가 있습니다. 아 저 뒤에 어 녹음한 아, 2000 쌀까지. 와 대박이다. 어 좋다. 잘했다. 야외에서 저렇게 장미를 갖고 온다고 생각해봐요. 자 이런데 지금 이런 디테일들 봐주시라고요. 아, 네. 나무 때문에 네. 여기를 이게 공생이죠. 공생 함께 사는 사회. 와, 지금부터 저 따라와 보세요. 자 여기 공간도 어마어마해요. 빠른 걸로 야, 빠른 걸로 여기 빠른 걸로 보세요. 야 말도 안 돼. 아우 나 머리 아파. 아유 세상에 이게 뭐야. 오, 크다. 어머 둘레길이 있네 집에. 어 여기 자. 공간. 이게 뭐 한 바퀴 돌았네요. 여기까지가 다 우리 집. 집이 너무 여기 진짜 어마어마해. 우와. 근데 제가 이렇게 넓은 데를 왜 굳이 한 바퀴 돌면서 보여드렸냐? 네. 데크 밑에 나무가 자라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데크 밑에가 다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이 데크가 마음에 안 들면 네. 이걸 다 뜯어내고 거기다 장미 싹 키우면 돼요. 크기가 보통 크기가 아니라서 저거 다 뜯어내려면.
네. 아니 뜯어낼 필요도 없고 화분을 갖다 놓으면 돼요, 장미 화분을. 아니 화분을 놔두세요 저기다가. 그렇죠. 안 심고. 아니 또 우리 의뢰는 지금 빌라 옥상에서도 키우고 계시니까. 그렇죠. 와. 자 이제 집 안에 들어가서 이게, 한번 하나씩 네. 보여드릴게요. 문 진짜 느낌 있다. 거리야 걸. 돌바닥이구나. 이 집에 비밀이 있어요 진짜. 비밀? 어 이 집에. 집 보는 재미 있을 거야 봐보세요. 진짜 보실 거야. 들어가 있습니다. 갑니다. 왜 이래? 뭐야? 뭐야? 향기. 이게 무슨 냄새야? 어때? 수정가 냄새 나는데? 무슨 냄새야? 수정가 냄새 아니에요 이거? 계피 향이 나죠? 네.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흙이. 어? 여기서다. 네. 이거 뭐야? 어 진짜네. 뭐야? 수정가? 저희 홈즈에서 한번 나왔었죠? 어머! 향이 나죠. 아 투어에 있었던 거. 네. 이 흙을 반죽을 할 때 계피가루를 같이 섞어요. 그러면은 향균, 탈취, 습도 조절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집 안에 이걸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해피 하우스! 하우스! 자, 거실부터 보겠습니다. 턱이 많이 나왔네. 자, 자. 그때 아니, 어느 정도야? 계피 조금 나왔잖아요. 우와! 이날치한 우와! 천정과! 우와! 이 벽이 다 계피예요. 우와! 여기 저기 다 계피로 돼 있어요. 너무 계피 파티 아니에요? 계피 파티입니다. 야, 오픈형 주방. 아유, 주방도 엄청 멋있네. 야, 이거 뭐 끝났다, 끝났어. 끝났네. 층고가 아까보다 더 높은 것 같아. 6m 정도 넘을 것 같은데요? 아니, 너무 높다. 아, 5.3m네요. 아, 5.4. 한번 지적하면 지적해보세요. 할 게 없어, 할 게. 이런 데는 너무 커서 관리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냉난방이 힘들고. 난방 뭐 좋은 거 없습니까? 난방이 또 태양광이 있습니다. 태양광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난방 얘기하셨죠? 태양광입니다. 예. 아 근데 창이 저렇게 많으면 겨울에 조금 추울 수가 있는데. 그렇죠. 하지만 그만큼 많은 정원을 볼 수가 있다는 장점.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또 창문이 되게 많네요. 여기도 네. 여기도 세 개가 있으니까 답답하지가 않죠. 예. 시원해요. 아주.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까 현관에서 봤듯이 똑같이 여기도 계피. 그러네. 야, 그 벽이랑 비슷하게 나왔네. 예. 그래서 이제 바로 계피 하우스. 어, 잘생겼네요, 근데. 자, 저 따라오시죠. 주방에 가겠습니다. 어, 주방이 특이한데? 엄청 크네. 진짜. 벽 전체가 저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좋다.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여기 뭐냐? 아, 전기벽난로 아니에요? 아, 이거 그거요? 어? 아, 이거 맞네! 네. 전기벽난로. 네. 아, 이게. 뭐야? 예쁘다. 저거 저녁에 저렇게 하나 딱 틀어두면 되게 예뻐요. 그럼 바람도 따뜻하게 나와요? 네, 바람 나오고요. 와, 이거 센스 있다, 진짜, 이거는 여기. 꺼버리고. 아. 센스, 이 정도 갔다가 센스. 아, 안 더 있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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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어요. 오세요. 자, 주방을 보겠습니다. 예. 아, 주방 이쁘다. 주방 이쁘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것도 그냥 뭐. 뭐예요? 뭐야? 그럼. 환풍기 아니에요? 이게 환풍기처럼 보이잖아요. 네. 보이기 싫은 것들 여기다가. 아, 이거 좋다. 아, 이거는 좋아요. 아이고, 좋아. 너무 깔끔스럽다. 뭐, 여기 그냥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아, 와, 튀어나오네, 이게. 야, 여기 마음에 든다. 자, 지금 보시면 뭐 여기 수납 공간은 사실 네. 너무 많은 공간이 있어가지고 다 열어보기도 힘들 정도인데 사실 이런 수납 공간들이 이건 뭔데? 이건 뭔데? 왜? 뭔데, 왜? 저기서 많이 자, 수납 공간 보여주다 갑자기! 이게 뭐야! 수납 공간 보여주다가 갑자기! 이런 공간이 있었네. 서브 주방이 있습니다. 서브 주방이라고 하면 사실 가스레인지 정도 있는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싱크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될 수 있는 창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탁기. 세탁기 놔둘 수 있는 공간 충분하고 네. 냉장고가 하나 더 들어와요. 아, 여기는 진짜 잘해놨다. 아, 깜짝 놀랐네. 여기다 이렇게 숨겨놨네. 완벽하네요. 와. 진짜 잘해놨다. 진짜로. 여기 어마어마해, 여기.
자, 여러분들 방을 볼게요. 네. 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문입니다. 야, 방도 크다. 방도 커. 지금 짐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와. 오. 에어컨 옵션. 간접등 옵션. 창문 옵션. 아름다운 전원비 옵션. 와우, 마마미야. 와, 정원까지 이렇게 다 보여. 이거 꾸미기 나누는 거야. 네. 네. 자, 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세요. 오. 와, 이 방도 넓네. 방 사이즈 크죠? 네, 커요. 이 정도면 뭐, 충분하죠, 예. 퀸 사이즈 침대 놔도 예. 공간이 많이 나눌 것 같아요. 여기가 뭘까요? 어, 뭐 또 문이 또 있어. 화장실, 예. 여기가 또 타일 색깔이 다르네요. 그쵸? 네, 달라요. 여기는 다용도. 아, 역시. 그냥 창고. 아, 여기 모두 다 계피. 진함. 와, 진짜. 예. 여기가 계피 향이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양쪽으로 다 계피라서. 아, 냄새 너무 나. 계피 호불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계피가요, 벌레들이 싫어하는 냄새여가지고 이게 맞아요. 모기가 안 꼬여요. 예. 근데 장미향이랑 너무 부딪힐까 봐. 그러니까 장미향, 걱정이야. 개장미, 은은하게, 개장미. 은은하게, 개장미라니요. 아, 좋죠. 자, 방을 보기 전에 네. 한 곳을 보여드릴 공간이 있어요. 눈을 다 감아주시고요. 자, 상대 옷을 잡아주세요. 자, 저 따라오세요. 어, 진짜 무서워. 괜찮아요, 따라오세요. 어, 가만히 있어요. 아, 무서워, 아니, 무서워, 무서워, 너무 무서워. 가만히 있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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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또 왜, 뭔데. 눈 떠. 아. 어, 뭐야? 와! 와 심지어 네. 그냥 방 아니라 컵 같은 거 씻고 막 이럴 거 아. 과일 같은 거 닦아가지고 여기서 깎아가지고 먹고 어. 1층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이 집에서 세 번째 싱크대입니다. 근데 싱크대가 한 집에 세 개가 있다는 거 정말 아니야. 너무 좋아요. 진짜 정말. 싱크대 청소하다가 그냥 하루가 간다니까. 그렇지도 않아. 손님들이 많이 오면 무조건이야. 무조건. 이 조명 봐봐요. 그냥 술 먹으라는 조명이야. 이런 데 있으면 네. 밖에서 술 안 먹잖아. 와, 여기서 집에서 먹죠. 네, 여기서 먹을 수 있어. 꼭 술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뭐 차를 마실 수 있어. 그렇죠. 네. 이 집은 제가 할게요. 예. 그러니까. 나 이 집 내가 할게. 와, 여기 밑에 거실 봐봐요. 와, 야, 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네요. 예. 네. 나는 이 위에 천장 몰딩이 너무 좋네. 아, 그리고 밖에 창이 저 위에도 세로창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확 트인 느낌이 들어요. 아. 야, 스케일 너무 크다, 진짜. 보는 맛이 있다. 자, 다음 볼 곳은 아, 여기를 방이라고 해야 되나? 방은 아니고 모임의 공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여기 또 예,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 뭐야? 저 LED 이거 깜짝 놀랐다. 여기야말로 동호회 모임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아, 실내에 있어서 좀 답답한 면이 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와, 아, 열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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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시원하다. 이쪽도 비워, 없고 비워. 저 반대쪽 다 폴딩. 여기서 정원 다 보일 거 아니야? 다 보여, 다 보여, 다 보여. 세상에나. 좋죠? 아, 너무 좋다. 시원하다, 진짜. 장미를 딱 꾸며놓고 내가 꾸민 거를 이렇게 보면서 차 한잔 먹으면서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꽃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이쁘겠다, 그쵸? 여기서 클래스 같은 거 하고. 방이 또 따로 있는 거죠? 네. 방을 보겠습니다. 짜자잔. 저 뒤에 또 문이 있어?
북박이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기립박수. 좋아요. 비극장에서 비극장. 정말 대박이다. 자, 이제 두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방이 또 있나요? 아, 그럼요. 오. 방부터 네. 먼저 볼게요. 예. 아, 여기 보면 열면은. 아. 여기 이제 게스트룸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룸메이트랑 두 분이서 사는 게 계획이 돼 있잖아요. 우리 은혜인 치영 씨가 만약에 이 집을 선택한다면 한두 명 더 영입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다. 그러면 이제 금액적으로라도 조금 부담이 네. 덜 하면서 덜 외로울 것 같은. 그쵸. 한두 명 더 와도 될 것 같은 네, 집인 것 같아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열립니다. 뭐야? 와, 이게 원목이야? 와! 뭐야? 잠깐만, 뭔데? 잠깐만. 나. 뭐야? 잠깐만, 뭔데? 잠깐만. 카메라 몇 개가 벌써 지금 이게. 여기는 근데 너무, 예산이 너무 집이 너무 좋아요. 좋은데 인테리어도 그렇고 굉장히 고급져서 예산이 이 집의 이제 가격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매매고요. 아, 예. 자, 미만을 얘기하셨습니다. 이 집의 가격은요 4억 원대입니다. 아, 그만 제발 제발 4억 9천만 원. 와, 커트라인. 아, 딱 커트라인이네요. 네. 과연 엄마야가 나올지. 엄마야는 무조건 동세도 무조건 나와요. 아, 기웅구. 오늘 이거 무조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여기 함께 나오신 곳은요 기웅구 공세동인데요. 네. 기웅구 공세동. 저희는 이제 친할머니만 공략합니다. 네. 그렇죠. 예, 네. 친할머니 댁이 자차로 35분이면 들어갑니다. 35분. 아, 좋아요. 예, 네, 시간대 좋고. 어린이집 유치원이 차로 7분 거리 있고요. 초등학교는 도보 10분에 있고. 초등학교가 도보 10분입니다. 제일 좋은 거 뭔지 알아요? 창고형. 대형마트 유명합니다, 아시죠? 아, 콧땡땡. 아, 네. 근처에 있어요? 네. 오, 이런 좋긴 하다. 이거 진짜 좋다. 우리 의뢰인에게 딱 맞는 집, 바로 이 집입니다. 오, 와우. 아파트로? 아, 아파트는? 그냥 아파트가 아닙니다. 대단지. 와우. 2009년에 준공이 되는데요. 재작년에 부분 리모델링을 한 집입니다. 아, 기대된다. 궁금하시죠? 네, 기대된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케이, 렛츠 고. 이쪽으로. 자기가 친해지네요. 저거 진행해야 잘했죠. 자연스럽게 남자 셋이 걷다 보면 저 스텝이 나와요. 신나서. 복도는 평범한데요. 네네. 아직까지는 엄마애가 안 나왔거든요. 엄마는 안 나와요. 자, 들어가시죠. 우와. 엄마야. 신발장이 엄청 커요. 우와, 이게 이거 호텔 궁전? 그러니까. 아, 웰컴 투 마이 캐스. 오, 호텔 느낌이야. 완전 호텔. 완전 호텔. 알레간스. 근데 약간 회장님 댁 같은 느낌이. 예, 입구는 약간 연희동 대저택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저 소품들은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어느 곳에 소품은 가져가. 네. 그죠. 요렇게 세팅하셔라 이거죠. 일단은 신발을 벗는 이 밑도 거의 카펫 깔아놓은 거죠. 아. 이 디테일 보세요. 어, 신경 많이 썼다. 이거는 네. 타일이 아닙니다. 어허, 정확히 또 대리석이에요. 아, 고급스럽게 해놨구나. 원래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테리어를 이렇게 하신 건가요? 부분 인테리어인데 원래 이 아파트의 기본적인 인테리어 이렇게 궁전 느낌이고 요 컨셉이에요, 요 컨셉. 누가? 중문은 따로 설치하신 거예요? 아, 중문 예쁘다. 어, 와, 고급지다. 이야. 촬영이 가능합니다. 예술이었어요. 호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동백이 버릴 때 그 표정이었어요. 진짜 그만해요. 드라마 정말 재밌게 보셨었네. 자, 이 집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요? 예, 이 집의 이름은 네. 용인 아람브라 궁전입니다. 어울린다. 용인 아람브라 궁전. 충분히 진정이다, 야, 궁전. 이거 엄마야 나오네. 저희 가족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뭐야? 잠시만요.
이거 뭐야? 몇 명이죠? 저 세 명이요. 띠띠띠 세 명 인자. 드리링. 오케이. 아. 어, 아람브라의 인자. 어, 드라마 강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 집 구조가 네. 지금 일반적으로 현관문 열면 복도가 살짝 나오고 거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와. 현재 로비 있는 거 보신 적 없죠? 지금 이 공간은 미국. 그치, LA나 뭐 이런 거... 미국은 땅덩이가 크잖아요. 대주택 가면 집이 큽니다. 예. 네. 그래서 집에도 로비의 개념이 있어요. 오. 포이어 혹은 이제 엔트리웨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파트에 이거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이게 집의 로비거든요. 야, 내 집에 와. 좋긴 한데 취향이겠다, 이것도. 아, 근데 실질적인 집에서는 좀 죽은 공간 아닐까요? 그렇죠. 네? 아니, 어떻게 보면에 대해서 좀 달래죠. 저는 이런 곳에 잠깐 앉았다가는 그런 이지체어, 소파 같은 거 좋다. 여기 하나 이렇게 두면은 네. 잠깐 거치는 공간. 여기 몰딩도 네. 스코팅 저희 이제 여러 번 봤잖아요. 네. 와, 이게 몇 단이야? 이게 몰딩 개수가 하나, 둘, 셋이에요. 와. 여기까지 네 개네요. 여기까지 네 개. 공을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와, 기가 막힙니다. 아니, 그 본코드님 저렇게 4단 몰딩의 장점이 뭔가요? 4단은 이제 디테일이 굉장히 좋고. 디테일이 좋고. 원투쓰리포. 원투쓰리포가 좋은 거야. 원투쓰리포. 네 박자. 네 박자. 네 박자예요. 인생은 네 박자예요. 한마디. 자, 지금 로비 뒤쪽으로 네. 미닫이가 있죠. 자, 미닫이분 열고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아우, 운전 스타일이에요, 진짜. 로비 옆에 이런 공간이 있어요. 보세요. 야. 지금 와. 여기도 서재로 꾸며져 있는데 네네. 어차피 지금 저희 의뢰인분들이 업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자, 이제 메인 길로 가죠. 여기 지금 메인 저 카페 모양의 대리석을 통해서 가도 되는데요. 두 개의 길이 있다고요? 자, 길을 얼른 가시죠.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들어가기였나, 들어가기? 아니, 이게 여기 왜 이렇게 있죠? 와. 특이하네.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 있지? 엄마야 나옵니다. 아빠야 나옵니다. 오른쪽 길. 뭐야? 자, 보세요. 뭐야? 호텔, 호텔. 호텔. 파우더 호텔 나옵니다. 아니, 갑자기 파우더로? 갑툭파. 지금 현재 이 집 따님께서 본인의 이제 화장대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아, 따님께서 로비를 거치기 전에 여기서 이제 꽃단장을 하고 아 나가기 전에 바로 그렇죠. 하고서 나가는 거야. 외국에서는 나가기 전에 뭔가 좀 더 꾸미고 향수도 좀 뿌리고 그래 그래. 진짜 궁전이다 이거. 이 공간이 화장대가 아니라면은 만약에 필요하면 여기 간단하게 막을 수도 있어. 좋다. 네. 오.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작은 방이 되는 거야. 자, 이제 메인 길로 가시죠. 길에 갈림길들이 생기는 거. 딱 로비를 중심으로. 넓은 조심해. 잠겼네. 아, 미션, 미션. 아, 진짜. 받아준다, 지석이 형 받아준다. 한 번 버튼 있죠? 그거 누르시면 돼요. 띠. 오, 오. 야, 들어가시면 돼요. CG 해주나요? 예, 예. 아, 네. 다행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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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러분. 진짜 깜짝 놀라요. 놀라지 마세요. 왜, 왜? 와, 이게 거실입니다. 아름바닥이야. 거의 난주. 와, 고급지다. 와, 다시 봐도. 드라마에서나 볼 완전 내 스타일. 완전 내 스타일. 역학조사관이시잖아요. 네. 그쵸, 지금 그쵸. 이 시국에 너무 힘드셨을 텐데 못 가꾸셨던 거를 가꾸시고 자기를 좀 더 사랑하는 네. 시간을 좀 네. 가졌으면 네. 다시 자기를 가꾸는 시간이 가능하겠네요. 와, 아니 여기는 또 그 헤링본 나무로 돼 있네요. 거실 부분을 딱 이렇게 분리하는 느낌. 네. 헤링본리에가 돼 있고 뭔가 약간 오페라 무대가 펼쳐질 것 같고. 이게 우물천정이잖아요. 네. 천장을 좀 더 올리고 공간을 넓어보겠는데 거기도 포인트를 이렇게 넣어요. 이 디테일 보세요. 와. 이 집은 누가 놀러 가면 그냥 아, 이 집은 그냥 부잣집이구나. 완전 부잣집이지. 그쵸, 그런 집이야. 아, 이런 데서 그냥 야. 집에서 결혼식 해도 되겠다. 커튼이 이 집 네. 인테리어랑 찰떡이거든요. 이 모양, 이 소재 다 찰떡이에요. 근데 두고 가시는 거잖아요. 두고 가시고 아. 일부러 지금 에어컨도 어렵게 구한 거래요.
아, 일부러 맞춘 게 아니라. 아. 빈티지스럽게. 근데 에어컨이 연식이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맞춘 거 패턴을. 꼭 패턴을. 네, 네. 근데 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네. 지금 어쩔 수 없이 주방이 보이잖아요. 네. 살짝 보이죠. 그 이게 보통 일반적 구조는 좀 달라요. 막혀져 있어요. 네, 막혀져 있거나 해야 되는데. 아, 저 주방이에요? 주방이 저기 있구나. 주방이나 다이닝 공간이 뻥 뚫려 있어요. 길이 한번 재볼까요? 이런 거 잘 맞추시거든요. 어, 한번 그러면. 이 눈침장이 굉장히 있어서 센스 있게. 이가 내가 90이니까. 아, 뇌생남이죠. 아, 뇌생남이죠. 아, 뇌생남 나옵니다. 거리 진다. 거리 측정 계획 1인자. 한 13m. 맞추나요? 필구 아빠. 13m. 오! 아, 맞아요. 와. 딱 보면 알죠. 13.4. 13.4가 나와. 맞췄어요. 뭐라고? 정말 맞췄어요. 아, 저 진짜 내가 잘했네. 맞췄어요. 아니, 겨드랑이에서 맞췄어. 안내가 뭐예요? 그래, 아이, 뇌생남 앞에서. 아, 제 키로. 야, 여기서 만약에 배고파서 엄마 부를 때는 잘 안 들릴 수도 있어. 엄마! 엄마! 진짜 넓죠? 와, 진짜 넓다. 엄마가 쑥 들어가네. 13.4m를 기록한 네. 그 공간으로 한번 가보시죠. 갈 때도 한참 들어가야 돼. 어, 이거 뭐야? 어, 뭐야? 아, 여기도 잠겼네. 아. 이건 잠깐 미션은 뭘 해야 되지? 아니, 오야, 오야. 오야, 이제는 막 혼자 해. 혼자 해. 오야, 비밀은 뭐였죠? 안면의 집. 아. 조만간 이병헌 씨 성대에서 내용 증명 날라올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 와. 오, 정말 넓어요. 야. 진짜 넓다. 와, 진짜. 넓다. 저는 이 공간이 너무. 아, 여기 이게 아파트라고? 자, 들어가실 때도 느낌이. 아치형으로 네.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어요. 공간을 분리해주네요. 혹시 러블리즈라고 알아요, 가수? 네, 알죠. 네, 알죠. 러블리즈가 가장 좋아하는 구조. 왜? 아치, 아치, 널 보면 천천히가 나올 것 같아. 아치. 예스, 예스. 분코디님, 분코디님 월급에서 CG값을 빼주세요. 아치, 아치. 근데 저는 이 공간이 너무 부러워요. 이 다이닝룸 사이즈가 진짜 여기 10인 테이블을 놔두고 지금 이게 테이블이 작아 보여요. 맞아, 너무 작아요. 아니 되게 뿌디뿌디한 그런 느낌인데 너무 큰 거예요. 아, 저 깊이 봐. 이거 대가족 집인 것 같아요. 진짜 대가족집. 이거 진짜 3대가 살아야 되는 집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집 계신 분도 세 분이 사세요. 근데 거기 아이가 있는 딸. 집은 아니잖아요. 이제 아이가 자란 따님이 그렇죠. 네. 좁은 거보다 나. 여기 굉장히 넓은데도 더 넓어 보이는 게 뚫려 있죠? 뚫려 있어. 아, 이면 그리고 여기는 창으로 뚫려 있어. 한면이 뻥뻥뻥이네, 뻥뻥뻥. 넓게 넓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치, 좁은 거보단 나아요. 주방으로 입장 한번 해보시죠. 주방 넓어. 진짜 우리 여기 다 해도 되겠다. 요리할 맛 나지요? 네, 나요. 주방분들도 다 웨인스코팅을 했네요. 예. 진짜 높다. 이만큼 조리할 수 있고 네. 여기도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데 여기 또 여기 또 있어. 냉장고, 식기세척기, 오븐 등등 기본 옵션으로 주방까지는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야, 오! 여기 직구 가죠? 오세요, 오세요. 그런데도 모자라서 하나 더 드립니다. 아~ 몇 개야, 화구가. 나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이건. 좁은 거보다 나? 아. 근데 저는 또 놀랐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 저희 깜짝 놀랐죠. 이 바닥을 보시면 빨래판 타일. 와, 소름. 뭐야? 박아놨어요, 그냥? 야, 기분 없이. 물만 틀면 그냥. 박으셨어. 대리석. 박았어요. 아예. 그냥 빨래판이 대리석이야. 박았어요. 걸레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 그치, 이렇게 쓱, 이렇게 쓱쓱 빨리는 거야. 쓱쓱. 야, 대리석 빨래판 처음 봅니다. 야. 야, 저 기발하다 근데. 저거 진짜 기발하다. 자, 가보시죠. 쭉 따라서 가시면.
우리가 방을 봤나? 아, 아직 안 봤어. 방을 안 봤어요. 아직 안 하나도 안 봤어. 이제 보는 거야? 오픈하시죠. 열어보겠습니다. 오픈! 아이, 뭐야. 와. 뭐야. 뭔데, 뭔데. 잠시만. 뭔데, 뭔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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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다. 와. 두 번. 이거 찐디에요. 엄마야. 야, 궁전이네 진짜. 엄마야. 와, 잠깐 지금 뭐야? 더 들어가, 더 들어가, 더 들어가. 이런 아파트. 아, 여기 웬데 뭔데 여기? 와, 나 살다 살다 처음 본다. 시원시원하게 쓰세요. 조금 여러분이 좀 강렬한 느낌이 네. 들 거예요. 아, 네. 예. 아, 이 컬러가 예사롭지 않은 컬러. 지금 이 집 주인분께서는 이제 레드 컬러를 또 좋아하시고 지금 이 침대가 기존에 나오는 사이즈인가요? 호텔 가면은 왜 사이즈 되게 붙어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 손 넣어보십시오. 이 붙인 거예요. 이게 패밀리 사이즈죠 지금? 그거보다 큽니다. 이게 지금 한 더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와. 지금 을에 인해 아이가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패밀리 침대 있죠. 붙여가지고 모두가 같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꾸며 어떨까?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저 한번 눌러보시죠. 아, 장이 있군요. 눌러보시죠. 뭐 하는 거야? 아, 진짜. 아, 진짜. 열어봐요. 열어봐요. 장식이에요, 장식.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라고요? 네, 저 열리는 줄 알았어요. 아... 장식이에요. 오, 비어 있는데? 속았어, 속았어. 이거 뭐야? 이쪽으로 보시죠. 아, 이쪽에 장이 있구나. 여기. 안 돼요! 안 돼요!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왜, 왜? 너무한다, 진짜. 저도 놀랐어요. 진짜. 왜, 웨스룸이? 드레스룸 조심하세요. 이게. 우와! 아, 정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꺾이죠, 뭐야? 꺾이죠! 우와. 이 아내가. 들어보세요. 이 아내가. 제가 나옵니다. 와. 와. 여러분, 이게 아파트예요. 방이. 여기서 씻고, 여기로 들어가서 갈아입고, 여기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드레스룸에 입구랑 출구가 따로 있네. 그러니까. 아. 진짜 완벽한 드레스룸. 네. 이게 다 기본 옵션이잖아요. 기본 옵션. 진짜 이건 아파트가 아닌 것 같아요. 야, 아파트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처음 봤어요. 와, 궁전이네요, 진짜. 아까 어? 화장대가 왜 여기 있지? 그 여기도 있으니까 또 있는 거야. 아까 여기도 아, 있으니까. 이거 보세요. 화장대가 몇 개인 거예요, 도대체? 거울에 세 개를 붙였습니다. 또 있어요. 방도 있어. 방도룸 사이즈. 와, 있어. 이거 뭐야? 네, 꾸밀 때 또 제일 중요한 게 뭐 이제 사우나 아니면 좀 목욕 촥 하고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준비해놨습니다. 왕의 화장실, 궁전의 화장실. 아, 나 기대돼. 입장. 기본 세네 번 놀라네. 진짜 대형 평수 같아요. 오. 안 소장님 괜찮으세요? 아 지금 참기 키우셨는데. 아. 왕궁의 화장실. 너무 크다. 아니 입이 안 다물어진. 아 세면대가 두 개. 두 개. 세면대 두 개 로망이잖아요. 야. 이거 진짜 로망이거든요. 와. 이건 양치하고 가족이 단단해지. 그럼 가치가 되잖아요. 아, 네. 가치가. 아, 그 욕조 저거 너무 탐나요. 자, 욕조 한번 욕조. 보시죠, 욕조. 와. 욕조 사이즈도 아, 너무 좋아요. 대박이다. 저는 무조건 필수는 욕조가 노천탕처럼 돼야 된다. 창문이 열려야 된다. 아. 그리고 겨울에서 오는 아, 행복감이 그치, 엄청 좋고. 몸은 따뜻하고 네. 얼굴은 차갑고. 아파트에서는 이 구조가 나올 수 있어. 넓으면서 이렇게 럭셔리한 집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또 뭐가 있어요? 어? 뭐야? 실외기실? Open the door. 어? 어? 다용도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또 있어! 네, 다용도실이 있어. 공간이, 공간이 계속 나온다, 계속 나와. 이거는 조금 생뚱맞긴 하다, 그죠? 없는 거보다 나? 괜찮은데? 아, 그 너무 괜찮다. 뭐예요?
사실 여기서 이게 없었으면요, 이 화장실이 굉장히 추울 수 있어요. 단열이 좋아. 그치. 맞아. 하나 더 단열이 된 거네. 맞아요. 바깥에 이제 창문을 열면 그게 거의 야외거든요. 이렇게 야외와 욕조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구조가 아파트에서는 실현시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샤워부스가. 부스가 일반적인 부스보다 진짜 큰데? 넓어. 와. 근데 이 화장실 문이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보이게 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잘 안 하는데 다행히 지금 각도 눈치가 안 잡히는 것처럼 봐보세요. 나 보여. 안 보여. 아, 보일 것 같은데. 어? 안 보여. 안 보여. 어. 안 보여. 어, 너무 좋은데요. 아직. 아. 자, 여러분 이제 방 두 개 보신 거예요. 문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문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야죠. 여러분, 같이 가죠. 여기는 셔터로 돼 있습니다. 자, 요, 오, 근데 자, 내가 열게. 자, 빠르다. 아, 도전. 어, 진짜 안 해줬네. 오, 조심해요. 오. 자꾸 공화가 돼요, 공화가. 열어보세요. 오픈. 화장실이라서. 네, 여기는 모던합니다. 저는 반가워요. 여기는 모던해서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붙박이잖아요. 붙박이. 너무 크다. 붙박이장이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네 개. 야, 그냥 방이 많으니까 사진처럼 지나가네.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니 나. 붙박이장. 야. 여기가 아기 방이네. 스타우스 하나, 따님방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용인 아랑브라 공터 최종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 네 개고요. 화장실 두 개. 그리고 넓은 거실이 있고요. 넓은 주방.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 집의 가격인데요. 아, 걱정됩니다. 전세입니다. 우리 의뢰인들의 희망 가격 알고 계시죠? 전세가 5억 8천입니다. 아, 아, 아. 디자인적인 거는 개인 취향이라는 게 있지만 저는 이 구조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용인 아람브라 궁전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아람브라 궁전. 김포시 고천읍 신북리예요. 신북리. 오늘 보실 집은 네. 의뢰인이 좋아하는 탁새꽃 여기 바로. 공원, 여기 바로 공원이다. 예, 공원아. 고천 빈민공원. 공원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바로 건너면 예, 공원. 예. 예. 그리고 차로 15분에 편의시설, 마트 이런 거는 다 있고요. 자, 의뢰인 직장까지는 차로 40분이 걸립니다. 이번 보여줄 집은 네? 쉽게 매매로 나오지 않는 집입니다. 그래요? 네.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유니크한 대신에 대중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렇죠.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요즘은 유니크한 게 대세입니다. 도화지 말죠. 도화지예요. 깜짝 놀라실 정말 겁니다. 도화지. 어, 뭐야? 도화지. 어, 뭐야? 잘 봐요. 뭐야? 자, 네. 보실 집은 바로 이 집입니다. 에? 어, 뭐야? 잘 봐요. 뭐야? 전화부스 아니에요? 전화부스 아니야. 전화부스 아니고. 전화부스 아니에요. 유럽에 이런 집들 있어. 재밌다, 재밌다. 아유,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집은 네. 재밌는 구조로 지어진 협소주택이에요. 주차는 여기 두 대 가능하시고요. 아, 두 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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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둘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집 제가 일부러 줄자를 좀 갖고 왔어요. 아, 저 그래 궁금해. 아까 좋아요. 이거 재보고 싶었어요. 일단 저. 그 옆 라인 저 여기 끝에 몇 센치인지. 너무 자, 갑니다. 신기하다. 진짜. 잡았어요? 네, 잡았어요. 자, 2m 20. 아, 2m 20? 하승진은 못 눕네. 하승진 씨가 살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누운대요. 일자로 누운대요. 하승진 씨가 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집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요? 이 집 이름부터 좀 설명하고 좋아요. 네. 이 집의 이름은 고촌 스키니 집. 오. 스키니 집.
이상이 될 겁니다. 아 근데 이 집 너무 재밌어. 예,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궁금하긴 해요. 아, 너무 궁금해요. 그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오. 자동문. 우리 현관이에요 여기는. 천장도. 천장도 되게 약간, 신경 많이 쓰셨어요. 예, 문양을 조금 내놨죠. 예. 아 루바로. 아 신발장이. 신발장이. 넓은 여기 신발장이 있고. 자, 신발장 넉넉하고.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좋아요. 형이 놀랐어. 자. 와우. 오! 어떡해. 와우. 나 들어갈래. 와우 나왔어. 와우 나왔어. 와우. 자 열면. 와 지금 몇 번 들어가? 있어. 자 들어가시죠. 어? 저거 봤어요? 와우. 여기도 자동문이에요. 자동문. 센서 자동문. 신기하다. 근데 집이 멋있네요. 어, 약간 느낌 있어. 집이 멋있네요. 아까 신발장 약간 아쉬웠죠? 아쉬웠어요. 여기에 신발장 있어요. 신발장. 신발장 또 있어요. 문 세 개짜리 있고요. 배려. 아, 벤치가 있구나. 벤치가 있어요. 야, 있을 거 다 있어. 있을 거 다 있네, 진짜. 자,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와. 근데 귀엽다. 길어. 길어. 귀에 길어. 길어. 뒤가 쫙 펼쳐졌는데? 오 마이 220cm의 기적입니다. 어 뭐야? 스킵플로어. 스킵플로어. 스킵플로어야. 근데 이제 협소주택에서는 스킵플로어 구조를 많이 쓰죠. 많이 쓰죠. 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네요. 그래. 아, 들어오자마자 네. 여기 한번 센스, 센스. 밀어줘. 여기 화장실. 샤워까지 가능해요. 샤워까지 다 가능하죠. 아 근데 이거 좀 아쉽다. 뭐가 아쉬워요? 그냥 뭐 막는 것도 없고 그냥. 아, 바로 이런 하니까. 거. 아 요거 뭐 서비스라고 보세요. 서비스. 알겠습니다. 오, 지금 뭐가 쫙 또 펼쳐지는데요. 진짜 특이해. 잠깐만요 여기. 잠깐만요. 이건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잠시 후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 여기 계단과 문은 네. 잠시 후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알겠습니다. 예. 좋아요. 1.5 한번 가볼게요. 1.5, 오케이. 예. 아우, 궁금해. 아, 이게... 계단이 묵직하게 올라와서 바로 이제 1.5로 갑니다. 조리 공간이. 주방이에요, 바로. 아... 조리 공간. 어우, 조리 공간 넓어요. 넓어요. 넓게. 위, 아래 다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양분형 넣어놓고. 냉장고 공간 있고요. 그리고 창문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3면으로 창이 있고. 예. 이게 창 때문에 더 창이 시원해요. 있고, 여기 다 있고. 환기도 잘 되고. 환기 잘 되고. 아, 잘 되지. 한풍 시설도 너무 잘 돼 있고. 와. 인덕션, 전자 오븐 레인지, 시스템 에어컨, 세탁기. 기본 옵션입니다. 여기 괜찮네. 괜찮네, 진짜. 좁지 않죠? 아, 하나도 안 좁아요. 마술에 걸린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굉장히 안락해. 여기 지금 조리를 하고 나면은 밥 먹을 공간은 따로 없네요. 아. 여기다가 테이블을 넣었는데 네모난 테이블이 아니라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 어? 그래. 괜찮네. 그거 좋아. 테이블 놓으면 너무... 아, 신혼부부니까. 아, 그렇죠. 둘이 먹을 수 있는 거. 둘이 먹을 수 있는 거.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아, 또 갈 데가 있어요. 예. 자, 이 집의 1.5층은 주방. 2층 가보시죠. 벌써 예뻐. 이야. 자, 2층 갈게요. 네, 1층에서 2층으로. 안쪽으로. 오, 동창 있네. 네, 동창. 귀엽다. 하늘 보여, 하늘. 우와. 너무 좋다, 진짜. 쭉 들어가시면 돼요. 쭉 위에 보세요. 위에 보세요. 와, 층고가 좋네. 폭이 좋은 대신 층고를 높게 해서 개방감을 살렸어요. 네, 그래서 좁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몇 미터일까? 6미터? 4.9. 아, 5미터. 5미터. 와. 아, 근데 진짜 특이하다, 이 집. 자, 여기는 173. 173? 173? 그러면 양세 형씨까지는 딱 높겠네요. 아, 저도 못 높죠. 왜 못 높아요? 제가 173인데요? 세영 씨는 넓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137이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앉질 않네. 앉질 않네. 정색을 안 해. 저도 못 넣습니다. 여기 너무 좋아. 집주인께서 일부러 좌식으로 만들었대요. 아, 이렇게 여기가... 가족들 모이거나
좁잖아요. 네. 근데 드물대고 앉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편해. 좋아, 좋아. 맞네. 두 발씩 와요. 그럼 여기 앉아 보세요. 여기, 여기 앉아 봐. 아. 우리 이렇게 앉아 줘요. 야, 여기서 앉으면 이제 막걸리 10병이에요. 파전 안에 막걸리 10병 나가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니, 너무 아늑해. 저 같으면은 차라리 양 사이드로 이렇게 좌식을 아예 붙박이로 둘 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저 시스템에 그런 냉난방이 다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디테일 한번 봤어요, 이거. 봤어요. 아, 수납이 있네. 디테일이 너무 좋아. 저 디테일이 너무 좋아. 자, 2층은 거실. 2층 거실. 자, 2.5로 한번 가보실까요? 2.5? 2.5. 예, 점으로 갑니다, 점으로. 재밌다. 재밌어. 드디어 문이 나왔죠. 뭔가 문이 나왔어요. 문이 나왔죠. 우와! 우와! 넓어. 넓어요, 괜찮네요. 넓어. 네, 넓어요. 여기는 2m 34. 아, 넓어졌다. 와, 넓어졌어. 아, 사다리꼴 모양. 네, 사다리꼴 모양이죠. 침대 넓은 거 큰 거 하나 그냥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이 아, 여기도 또 있습니다. 붙박이장만 있으면 정말 이 정도여도 감안하겠는데 붙박이장 없는 거가 좀 아쉽다. 붙박이장 대신할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예, 예. 자, 이제 뭐 반도 안 봤어요, 지금. 지금 끝까지 올라가네요. 예, 예. 자, 올라가자. 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3은 바로 아. 여기입니다. 아. 아, 여기는 이렇게 돼 있구나. 뚫려 있는 공간. 아까 거 친구 높았던데. 네. 자, 이 공간 재밌습니다. 이 공간 재밌어요. 보이죠? 잠깐만요. 여기서. 아이고야. 비밀이네. 아이디어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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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예전에 그 이천에서도 한번 이천 시즌에 하셨어요. 이게 웬 호사예요, 지금? 무슨 호사야, 이게. 다운 한번 눌러 보시죠. 브라보. 다운. 브라보. 자동으로 설치를 해 놨어요. 아, 스크린 나왔습니다. 잘하는데. 지금은 이게 그냥 벤치지만 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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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빈백. 빈백 채요. 어, 빈백. 예. 어. 그거야, 빈백. 누워야지. 빈백. 빈백. 3.5. 자, 3.5는 어떻게 될지 가보시죠. 문이 지금 두 개가 나왔어요. 두 개가 있어요. 말도 그러네요. 안 돼. 너무 안락하다. 어머나. 괜찮다. 저기 또 시스템 에어컨 또 있고요. 와. 아. 들어오는 이쁘게. 저 문이 하나 있었죠. 네. 저 뭐예요? 와. 샤워장실은 없네요. 자, 3.5층은 안방이 안방. 4는 뭘까요? 또 올라가. 4층 올라가자. 또 올라가봐요. 이곳입니다. 대박. 와. 소리 질러. 예. 예. 설마 야외야? 야외예요? 야외네. 진짜? 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와, 와우. 2.2m 안에서. 네. 여기야말로 마법이래요. 예. 대박입니다. 네. 네. 스키니집. 스키니집. 마음에 들죠? 마음에 들어요. 네. 4.5가 또 있다. 4.5가 진짜. 벌써 내 다리가 아프다. 이 정도면 한 3층쯤에다가 휴게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저도 당 떨어져. 그래, 중간에 호두가 좀 팔아야 돼. 3.5층에서 떨어진다. 올라가, 올라가. 중간에. 4.5. 여기도 문이 있네. 오. 방이네. 아, 요거 좋다. 요 방 좋네요. 방이 세 개야, 세 개. 네. 앞에 발코니 있고. 있네. 시스템 에어컨 다 되어 있습니다. 옷방이 장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이 와중에 미니 드레스룸이 또 있어. 여기는 뭐 게스트분들도 되고 네. 편안하게 쓰시면 됩니다. 네. 아니 근데 너무 대단한 게 이 공간 안에 어떻게든 뭘 다 만들었다는 게. 다 있어. 있을 게 다 있어. 이제 집에 가야죠. 이제 금방 해야지. 보너스 공간이 또 있어요. 이야, 또 있어요? 그래, 아까 안 간 데 있어. 미지 막은 데. 아까 보여준다고. 대박. 너무 재밌는 집입니다, 정말. 너무 재밌죠? 네. 좀 재밌게 한번 내려가 볼게요. 아까 우리 저기가 들어왔던 그러니까, 입구. 그러니까, 입구고. 공간. 아이고야. 입으로 통하는 문이구나. 아, 왜구나. 문이 두 개예요. 아, 재밌다, 재밌다.
이쪽 문을 이용해서 바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밑에 뭐가 또 있어. 아, 밑에 또 있습니다. 짜잔! 우와! 우와, 주방이잖아요. 주방이잖아요. 지하에 또 방이 또 있어요. 어? 어, 뭐야? 대박! 여기 지금 주방, 어. 그다음에 인덕션.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 세탁기 다 있고, 위아래 상부장 다 있고요. 그리고 넓은 방이 하나 나옵니다. 그렇네요. 아, 여기 뭐 천장이 굉장히 높은 침구가 높아요. 네. 침구가 되게 높아서 그렇게 좁아 보이지도 않고. 그러게요. 에어컨 있고 기본 옵션이고요. 이야, 이 집 에어컨 몇 대야 도대체? 그다음에 여기 화장실. 오, 깔끔해요. 계단 입구에 벽을 막아버리면 그냥 단독 세대로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오, 잠깐만, 이러면은 경제적으로 이러면은 그렇죠. 어? 할 수 있죠. 입대를 줄 수 있잖아요. 수익 창출, 수익 창출. 합소에 입대를 줘서. 그래서 문이 두 개였구나. 수익 창출. 뿌띠뿌띠. 그래서 이 집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이 집의 가격은 스키니 집인 만큼 가격도 좀 스키니하겠죠? 스키니했으면 좋겠다, 가격이 좀. 매매가? 매매가. 5억 9천. 우와. 됐다. 아, 됐다. 됐어. 타주로 가시네. 아유, 아유. 아니, 평구에서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자, 우리 반짝반짝 빛나는 별님 환영합니다. 이 동네가 파주시 타녀면이라는 곳인데요. 네네. 너무 이쁘지 않나? 난 드라마 세트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도 동네가 예쁘다. 단위주택들이 모여있는 데죠, 여기가? 네, 지금. 실제로. 어우, 이거 진짜 소품 아니에요? 이거 내 우체통은 이거는 내놓기 힘든 우체통인데? 이 정도로 집집마다 애정이 담겨있고. 맞아요. 그리고 요즘 제일 고민하는 게 그거 같아요. 서울 안에서 그 몇십 층에 한 칸에 사냐. 조금 외곽으로 시선을 넓혀서 넓은 마당에서 뛰어놀면서 사냐, 이 두 가지 고민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볼 집에 가까운 곳에는 아울렛도 있고요. 요즘에 애기 엄마들이 파주로 되게 그래, 많이 아울렛. 이동해. 그럼요. 아울렛. 아울렛이 코옆에 있는 건 불편하다. 돈을 얼마나 쓰겠어요, 괜히 가서. 맞아, 맞아. 주말에 맞아. 괜히 가서. 실제로 여길 자주 와요. 아울렛도 많이 오고. 네, 아이들. 전문가시구나. 전문가네. 혹시 그 전문가는 파주 이행시 가능합니까? 오늘 한번 띄워볼게요. 네, 파. 파주 참 좋다. 주. 죽이네. 파주에 파주 애착이 대단합니다. 진짜 애착이 있어 지금. 파주 좋습니다. 지금 그 우측에 우리 별님이 또 시선이 지금 우측으로 꽂혔는데. 최고의 메리트입니다. 최고의 메리트. 어? 바로 초등학교예요. 그냥 바로 앞에 있어요. 와, 진짜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으면요. 알잖아. 괜찮아요. 아니 더 개치강 많이 해요. 치강 많이 해요. 아니요, 솔직히 좋은 것 같은데요? 아니야. 저희 의뢰해주신 가족분들이 초등학생만 두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가깝다는 게 엄청난 메리트가. 그렇지. 우측에 초등학교 있죠? 네. 바로 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집 바로 설마. 이 집입니다. 설마. 바로 학교. 거의 이 정도면 거의 교장 선생님 집이네요. 그렇지. 제가 들어가 살고 싶었어요, 정말. 아유, 너무 좋잖아 지금 이거. 그냥 엄마 다녀올게요 하고 가방 메고 총총총 가서 이렇게 가면 일로는 못 들어가요. 자꾸 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가까워서 우리가 오해하는데 그냥 문 열고 나오면 바로 그냥 학교예요. 와, 진짜 가깝다.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어, 넷이네. 네 걸음. 솜 씨, 이거는 월당 했을 때 기준이잖아요. 월당 기준. 자, 들어가 보시죠. 자, 놀라지 마시고. 어, 왜 내가 떨리지? 얼마 안 된 집이네요. 지어진 집. 어, 이게 일단 신발 뭐 넉넉해요. 가족분이 많으니까 신발도 많잖아요. 이 위도 상부장을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여기도 앉아서 신발 신는 거. 아이들 이런 공간 필요하지 않아요? 현관에서. 저희 애들이 이런 거 없어가지고 맨날 여기 그냥 앉아가지고 막. 그쵸. 정말 유용하다. 저런 좌식 정말 편해요. 저 좌식. 진짜?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데.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들어가 볼까요? 집안을 딱 들어섰을 때 다 화이트에. 화이트로 돼 있고. 그리고 이게 벽이 아니에요, 별님. 저 벽이에요. 이게 또, 어머나! 벽 아니에요. 저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10가지면 잔잔바리 물건이 진짜 많거든요. 수납은 무조건 많아야 돼요. 무조건. 제가 알기로 이 집주인님이 털기에 집중하셔. 아, 그 역시 그랬구나. 이게 지금 벽이 서 있는 거 보니까 네. 애초에 설계할 때 이 창문이랑 같이 지금 딱딱 떨어지잖아요. 애초에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수납을 하고 저 현관으로 연결을.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자기가 살려고 지은 집. 아, 지금 두 개로 들어가질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계속 감탄만 하고 자, 있어요. 이제 이 집의 메인이죠. 자, 이 집의 거실입니다. 말도 안 돼. 와. 여기 보세요. 아, 우리 분코디 제 거진 일시할 때 항상 안경 먼저 벗는 거. 그렇죠, 그렇죠. 진실할 때. 와. 예쁘다. 예뻐. 와, 너무 속이 막 시원해지지 않아? 너무 깨끗하고. 스튜디오. 야, 너무 깔끔하다. 와, 이거 진짜. 완전 내 스타일인데? 기대를 충족시키네요, 진짜. 밖에서 봤을 때. 여기 좀 봐요. 어머! 오! 아니, 이거 옛날에 우리 아... 할머니 집 가면 그렇죠! 마루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중정 같은 이 이게 대그자 구조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맞아요. 같은... 중정형이에요. 중정형 아... 구조의 주택인데 대그자 구조! 아, 그러네. 이 중정형이 진짜 장점이 많아요. 개방감이 있어서 체감이 일단 좋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가족 구성원들끼리 이 구심점이 생기잖아요. 이 구심점에 또 저렇게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거나 시각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아이들이 여기 놀고 있다고 상상해보면은 그쵸, 마음이 안 불안하죠. 이게 아, 지금 라인이 있어요. 여기 잘 봤어요. 주차를 두 대를 해놓을 수가 있어요. 사실 남성분들의 꿈이 내 차를 이렇게 거실에서 본다는 것 자체가 진짜요? 아니 뷰가 내 차 뷰라는 게 내 차 뷰 마당 내 차 다 품고 있는 이게 지금 도로에서 담도 없고 주차장 공간이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우리 집 주차공까지 다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외국의 설계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니,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침형으로 뚫려 있는 곳에다가 간단하게 셔터나 알았어요. 그 셔터 내리는 비 빼드릴게. 오케이. 아까 빼주세요. 와, 이쪽은 또 이쪽으로 돼 있어서 나무로 데크가 아 그렇죠. 와, 여기도 앉을 수 있겠네요. 날씨 좋은 날 오면 너무 이뻐요. 여기다 고추 같은 것도 좀 말리고 너무 뭐 레인지가 굉장히 넓네. 오늘의 집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오늘의 집 이름은 덜덜덜 하우스입니다. 왜 덜덜덜이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덜덜덜덜. 너무 좋아서 부들부들해서 덜덜덜. 그리고 복팀이 이 집을 보고 덜덜덜. 복팀이 이 집을 보고 덜덜덜. 아, 여기 디귿자 구조잖아요. 디귿. 디귿 디귿 디귿. 신세대 같은데? 덜덜덜. 덜덜덜. 아직 실내를 못 봤어요. 깜짝 놀랍니다, 진짜. 거실도 지금 우리가 주목할 게 너무 많아. 저 이 바닥이요, 사실. 응. 폴리싱 타일. 어른들은 너무 디자인적으로 예쁘고 좋으나 아이들이 혹시 좀 미끄러지거나 미끄러질 수 있어요. 다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겠는데 우리 의뢰인 네. 가족의 아이들은 이미 좀 많이 컸어요. 아니 한 대도 안 들어갔는데. 그럼. 오히려 조금 컸을 때가 가장 위험해요. 맞아요. 얼마나 뛰어다니겠어요. 양말 바닥에 그 미끄럼 방지 이렇게 아 디테일하네. 쩡쩡쩡 그거 신어주면 돼요. 이게 계약이 체결되면 그거 달아줄 아 그 정도는 제가 달아줘. 오케이 오케이. 인슬립 슬리퍼 제가 네, 진정하겠습니다. 소장님 눈빛을 보니까 지금 계속 약간 천장 쪽 계속 이렇게 보더라고. 돼요. 계속 이렇게 돼요. 자 천장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와 이게 원래 있던 그 골조 그 자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보통 아 춥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네. 사실 단열이 안에 다 돼 있어요. 아, 친구가 높아요. 일단 여기 이 높이랑 이 높이랑에 왔을 때 이 트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에어컨 배관이 가야 되잖아요. 와 시스템 에어컨 와, 옵션 깔끔하게 조명도 너무 예쁜데 블랙 조명도 이 천장을 비춰주면 이게 공간이 더 넓어 보이잖아요. 야 여기는 거실이 10가족 이상이 와도 정말 그럼요. 충분히 쓰겠네요. 여기가 이제 주방 자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 10가족이 하기에는 조금 비좁을 것 같아요. 좀 좁아요? 수납이 조금 아쉬운데. 보세요. 좁아요? 가스렌지가 3개의 그러니까 3분은 인테리어 좋은 아니면... 건 인정인데 아니, 약간 보세요. 신호수에 떨어지지 네, 않나. 네, 걱정하지 마세요. 어? 왜? 구성은 잘 돼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아쉽죠. 그래요. 조금 아쉽긴 한데. 아, 걱정하지 말아요. 갑자기요? 우측 보시죠. 뭐야? 뭐야? 저 진짜 리액션인데? 자. 보세요. 주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와. 괜찮아요. 디테일 좋네. 주방이 거의 메인 사이즈.
저희 스튜디오예요, 스튜디오. 어, 되게 넓다. 아, 이건 인정입니다. 네, 이건 탐난다, 그죠? 하나 더 있죠. 여기 심지어 화구가 있어, 또 인덕션. 그러니까 인덕션까지 합치면 총 5구예요, 5구. 5구야? 5구! 여기 또 굉장히 매력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요? 사랑이요? 이거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 이거 난 반했잖아요, 완전. 엿보고 요리하는 거 너무 슬퍼요. 누가 좀 밥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눌러주시면 돼. 자, 문을 열 필요 없어요. 그냥 누르면 돼요. 이민이야. 야. 바로 앞에 TV가 있습니다. TV 보면서,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서. 저거 다 탐나는 이만큼 집중분이 하나하나 신경을 쓰신 게 다 티가 나잖아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 배려가 곳곳에 숨어 있는 거죠. 이거 너 소장님이 지금 놀랬네. 아니, 왜냐면. 이거 진짜 신경 많이 쓰신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분 일로 오시죠. 이쪽에 또. 저는 여기 진짜 이거 정말 짱인 것 같아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와, 이건 진짜 필요해. 아, 완전히 연결되네. 여기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지. 아까 마당 좁다고 했죠? 이 공간에 또 있어요. 이런 비밀 공간들은 제가 볼 때는 메인 마당보다 여기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진짜? 또 여기에다가 그런 거 요즘에는 미니 텐트 같은 거 있죠? 인디언 텐트 같은 거 하고.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아까 여기 바로 주방 옆이니까 김장할 수도 있잖아요. 아, 진짜. 그건 진짜 생각 아니, 없겠다. 진짜. 여기 뭐 백폭이라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무엇보다 앞이 트여 있어가지고. 이 공간은 진짜. 산인가요? 이 뷰가 너무 매력적인데 저 앞에 뷰가요. 네스코 유네스코에 등록된 바로 파주의 장릉입니다. 장릉. 유네스코 뮤세요? 세계가 인정한 유네스코입니다. 유네스코 장릉 뷰가 있습니다. 아, 나 여기 알아요. 여기 알아요. 진짜 멀어. 진짜 멀죠? 여기가 얼마큼 멀죠? 아, 진짜 멀어요. 그걸 아, 내가 내 집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 유네스코 앞에서 김장하는 거야. 대박. 너무 매력적인데요? 자, 이렇게 나오시면 아까 그 공간이고 이제 복도 공간이 있어요. 있네요. 뭐 또 저런 것까지 저렇게 마련해 주셨담? 아, 이게 아까 밖에서 봤을 때 브릿지처럼 있었던 그곳이에요. 맞아. 아까 전에. 네. 이제 방 나옵니다. 이제 저희가 거실 이제 봤어요. 방 다섯 개 나와야 돼요. 네, 방 다섯 개 나와야 되는데. 와. 무슨 게스트 하우스 같은데. 여기다 에어컨이 있네. 오, 예쁘다. 집에 밖은 그대로 살려놓으셨네. 그들이네. 이건 진짜 별장집처럼 느낌이 너무 좋네. 이런 샹들리에 크기가 방에 있기 좀 어려워요. 이 방을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죠. 부모님. 부모님이 쓰시면 너무 좋은 게 손자, 손녀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 여기 누워 계시면 여기서 뛰노는 거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이 집 사고 싶더라. 진짜로. 나도. 복박이가 쫙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거 너무 되게 깊어요. 위에도 되어 있고. 이게 어르신 두 분이 쓰기에는. 저쪽도 한번 쓱 한번 보시고. 이쪽도 뭐가 있어요? 화장실? 따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방에. 오, 진짜 너무 넓어. 화장실이 이 정도 돼야죠. 사이즈가. 창문도 있어서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이제 이쪽으로 다시 나오시죠. 네, 거실을 지나서. 여긴 또 뭐예요? 방인가? 창고를 또 준비해놨어요. 펜츄리 공간이에요. 윗계단의 밑이에요. 그러니까 계단의 밑에 공간도 맞습니다. 수납으로. 그러면은 1층에 공용 화장실은 없는 거네요?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문이 또 나와 있어요. 네. 아, 별님이 한번 여기 밀고 또 들어가 보시죠. 뭐가 계속 있어. 자. 아니, 이렇게 넓다고? 라지라지 엑스라지 화장실. 아, 이거 방인데? 라지라지 엑스라지. 샤워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 단체로 이제 어디 놀다가 하와 시키고 할 때 저도 둘이 동시에 시키거든요. 동시에 시키려고 이렇게 한 거 맞죠? 그렇게 의도를 하신 것 같아요. 심지어 그리고 아이들 뭐 샤워하려고. 아이들 중에 꿈이 가수인 친구 같은 경우에 아, 여기서 울리는 거예요. 다른 분은 연습하는 거. 여기 연습실이야. 별님 연습 많이 했잖아요. 여기서. 많이 했죠. 왜 물으니 춤을 춤을 연습도 가능하다. 그러니까요. 그 정도의 홀 구조에 바로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시킬 수 있고 동시에. 천천히 올라오시죠. 지금 우리 1층 다 본 거죠? 1층은 지금 다 봤어요. 그런데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마라. 오시면 됩니다.
자, 2층 자취로 들어가면. 아, 뭐야, 뭐야. 아, 거실 개념이 하나가 더 이거예요. 오, 미니 거실이 있네. 미니 거실. 좋아하겠다. 거실이 있어? 아. 이거예요. 거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유. 하나 더 있네. 다섯 개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다섯 개 이상. 그리고 많으면 좋을, 많을수록 좋다. 네. 그렇죠? 이 아이들이 커가면 방이 좀 더 필요할 때가 생기잖아요. 공부방도 하나 만들고 싶고. 어? 여기에다가 벽을 간단하게 쳐서 빵처럼 써도. 어, 맞네. 방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네요. 벽을 만들기에도 이제 집이 삐뚤지가 않고 이렇게 똑바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벽 만들기가 좀 쉬워요. 근데 또 이제 벽을 치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책장 같은 거 그냥 이 높이로 이렇게만 막아놔도 그냥 방 개념이 되니까. 가벽을 만약에 시공하게 되면 그게 또 아무래도 가격이 좀. 가격이 좀 있죠. 그게 이런 벽을 아래 위로 막는다는 기준으로 1m에, 네. 1m에 8만 원 정도면 돼요. 괜찮아요. 벽지를 비싼 거 쓰면 10만 원 정도 올라가니까. 오. 그럼 소고기 몇 번 외식 안 하면 되죠. 그럼, 그럼. 아유. 문은 한 20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 아, 설치비까지. 8만 원. 어, 8. 16만 원. 어. 여기. 문 달면? 30-40을 투자하면 방 하나가 생기는 거죠. 방 하나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계속 저 공간을 방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보니까 방이 좀 부족한가. 아니, 보세요. 아니, 보세요. 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기리지 마요. 아, 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마요. 좀 더 보세요. 그래야죠, 방송이니까. 베란다를 꾸며놨습니다. 어쩜 이래요. 자, 보시면 이중창. 우와, 어머, 이거 뭐야? 어디까지 연결돼 있어요? 베란다가 아주 널찍하게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길쭉길쭉해서 좀 효율성은 좀 떨어지네요. 그렇지. 요거는 조금 애매하다. 우리 두 분 사이에 문이 하나. 그러니까요. 오. 살짝 이런. 어, 어머, 애들 방인가 봐요, 애들 방. 아우, 예쁘다. 침대 위에도 바로 등이 있어가지고.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아이 방이어서 눈이 안 좋아질까봐 책 읽을 때. 별 모양으로. 별, 어. 왜 머리. 그래, 내가 봤을 때 이 집은 우리 별 씨가 들어가면 딱이겠다. 몸이 기억하네. 10수년도 더 된 노래. 저도 잊고 있던 제 노래. 왜? 뭐 보셨구나, 지금. 표정이 안 좋은데, 지금. 어? 왜, 왜? 뭐 봤구나. 뭐가 있어요? 보세요. 3, 2, 1. 아, 이렇게 넓은 베란다가. 이렇게 넓은 베란다가. 소나무 숲. 야, 이거네. 자,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저 정도 사이즈가 돼야지. 아, 시원해. 베란다 있잖아. 너무 괜찮아. 이거 진짜 좋아요. 환기도 정말 해야 되겠다. 베란다가 있어서 그건 좀 탐나네. 자, 쭉 복도 따라서 지나가십시오. 네, 여기 또 창 하나 또 있고요. 아, 다행이다. 한 번 더 꺾이네. 기급자예요. 이제 와, 문이 몇 개야. 야, 진짜 외국집 온 것 같죠, 그쵸? 와. 벽인 줄 알았어요. 어, 벽이 아니에요? 있어요. 벽이 아니에요. 뚫려 있어요. 참 잘 살렸네. 벽 아니에요. 아... 일단 여기 하나 있어요, 더. 방이에요! 오, 오! 다행이다. 방이다, 방이다. 와... 세 번째 방이에요. 깔끔해. 그리고 여기 또 장이 되어 있어요. 옷장이. 이게 되게 중요해. 다 들어가 있어, 붙박이 다 들어가 있어. 또 창문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시원하게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쪽 뷰는... 어머나! 아하! 학교 뷰네, 학교 뷰. 학교 뷰! 저 에너지 너무 좋을 것 같아, 에너지. 대박이다, 진짜. 응원도 해줄 수 있잖아요. 보니까는 우리 복팀장이 놀랬네. 놀라셨네. 어머, 어머 이런 방이. 지금 이 표정이지 않을까요? 어, 놀랬어, 나래 놀랬어. 화장실이 또 넓어요. 화장실도 위치가 아주 네. 완벽해. 세 개가 또 다 샤워 시설 있고요. 이게 건평이 몇 평이에요? 이게? 어? 슬슬 건평이. 관심을... 건평이? 저 피코디 마음에 듭니까? 아니,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저 궁금해서. 들어가시죠. 방이어야 되는데
아 세상에. 그냥 방이 아니야. 그냥 방이 아니야. 그냥 방이 어떤 아니야. 방이에요? 뭔데? 1층이야. 아니 8층이야. 저 이거 솔직히 정말 엄지척인 게 사실 층고가 너무 높은 와. 집들 보면은 야 이거 사실 불필요한데라고 생각했는데 저걸 아. 복층으로 만들면 그렇지. 어 저렇게 아니 이거 집 한 채 아닌가요? 여기 오피스텔 이거 집 그래 원룸 복층 오피스텔이잖아요. 원룸 오피스텔인데 이게 방이에요. 그러니까 1층 동서 여기도 그렇고 별채가 돼 별채. 그냥 근데 복층인데도 서. 와 그러네 여기 높네요. 아, 층고가 진짜 높아. 팔이 안 닿을 정도. 구의 조음주에서도 정말 나오기 힘든 나오기 힘들죠. 방인데 복층인데 둘 다 쓸 수 있는 너무 좋다. 저라면 이 방을 아이들을 그냥 몰아줄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아래 위에서 공부도 하고 잠도 자고 하고 서로 네, 저 아까 봤던 2층 두 방을 그 두 부부가 사용하면 어떨까. 저 이렇게 해서 2층까지 싹 봤어요 우리. 네, 그쵸? 너무너무 예쁘고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방이 하나 모자랐지 않아요 지금? 방이 왜 식구가 많이 봤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방 4개 가벽 설치한다고 쳤을 때 플러스 원 여기 아이만 4명 다 나중에 되면은 내 방은 아, 저는 그래도 하나 정도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별. 별채. 이거 별채가 있다고? 별채? 별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별채! 별채! 진짜 별채가 있다고? 보세요! 별채? 저기 별채! 별채. 저기 별채. 저걸 우리 저거 못 봤잖아. 그냥 별채가 아니야. 그냥 별채. 저 공간, 저거 어떻게 할 거야? 저 밑에. 이거 안 봤나? 안 봤어요. 봐도 봐도 끝이 없으니 이 집은 별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위에는 어디예요? 우리가 아까 본 것 중에. 아까 이게 우리 갔던 복층이죠. 그게 복층이네요. 어, 복층 밑은? 이걸 한 명이 있었어. 아, 별채 공간이. 꽤 공간이. 어, 꽤 넓은데? 이방 쓸래? 그럼 여기 화장실은 어떻게 써요? 너무 좋아. 아, 완전 한옥 느낌으로. 근데 여기서 잠자고 생활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약간 불편할 것 같긴 해요. 이게 그러면 아까 그 집 옆에 현관문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설마요. 거기 맞잖아요. 맞네. 옆집인 줄 알았던 그 문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독립돼 있는 공간. 덜덜덜 하우스 어떻게 보셨나요? 10명이 사는 가족한테 맞는 집 찾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 집은 10명에 맞춰서 지은 집이 아닌데 엄청난 걸 구해오신 건 사실. 너무 잘 골랐어요. 근데 진짜 너무 딱 그 이 가족에게 맞는 집인 건 사실이에요. 우리 집도 좀 골라줘요. 뭐 분동산이 어디라도 뜨도록 하겠습니다. 분동산? 네. 불러만 주시면 분동산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아 이거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가격 좀 들어보세요. 예산이 얼마였죠? 9억이었죠. 9억? 9억? 네. 영어로는? 9. 자, 예산. 거기서 3억을 뺀 6억입니다! 6억! 저집이! 6억! 저집이! 6억! 다 태건데! 별 해냈어! 다 태건데! 용문면 중원리라는 곳이에요. 어우, 중원리고요. 산세는 좋다. 동네 한번 보세요, 이 동네. 정말 전원주택지를 원한다면 어, 분위기 너무 좋다. 사실 이 동네를 좋아합니다. 용문산 관광단지가 아, 있어요. 아, 관광단지가 있네요. 그 양떼목장 있죠? 아, 네, 알아요. 여기 다 근처예요. 아, 아이들도 많이 가고. 가족 단위로 이제 놀러 왔다가 카페 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아, 있죠. 아, 있네요, 있네요. 예.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보실 매물은 바로 이 집입니다. 어? 어. 아, 카페인데요? 오, 뭐야? 오, 아, 뭐야? 카페네. 오, 뭐야 이게 뭐야? 카페네.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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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을 입구에 사실 뭐 마을 입구에
있고. 아니 근데 뭐 카페잖아요. 집 이름이 있어요? 간판이 있는데? 간판이 그 집 이름을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야, 집 이름을? 야, 집 이름 있는 집은요.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는 집인 거예요. 대박이죠. 아니 저는 네. 저 마감재를 대충 볼 수 있잖아요. 마감재 지금 다 보이시죠? 아. 이거 어쩌면 홍재 역대급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아마 살면서 최고의 집을 볼 수 있다는 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보실 매물은 이 집이고요. 예. 네, 여기는 이제 원래는 주택으로 지어졌는데 네. 주인분이 카페 스타일을 좋아해서 예쁘게 디자인된 그죠, 집입니다. 카페 스타일로 집을 지은 거죠. 어쩐지 외관이 약간 카페 같아요. 네. 여기 용도 변경은 가능한가요? 네, 용도 변경 주거용으로 지금 허가를 받은 상태니까 네. 카페를 운영하시려면 이제 따로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허가는 받으면 되고. 허가를 받으면 예. 자, 들어가시죠. 네. 예. 자, 와. 여기 한번 요런 거 한번. 자, 앞에 뷰도 이쁘다. 어, 소원 빌면 이루어질 것 같아. 어, 귀여워. 아, 이거 귀여운 천사네, 천사. 지금 되게 조경을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여기 소나무도 되게 드네요. 나무 한번 소나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 소나무가 지금 집에 딱 있는 거예요. 이 집을 지켜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되게 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수영이 엄청 멋있네. 저 오늘 약간 저 역대급 찍을 것 같아요. 그죠? 저 목재. 목재 말씀해 주시죠. 저 그냥 목재 아니에요. 맞습니다. 천연 목재 중에서도 네? 오래 지속된 유명한 나무 방킬라이예요. 방킬라이. 방킬라이. 방킬라이요? 상당히 내구성이 좋아서 가격도 비싸요. 근데 이 데크를 지금 1층에 이만큼 저기 위에 보이십니까? 저기 왜 안에 쪼여있어요? 다 방킬라입니다. 방킬라이. 와. 일단 저희 카페니까 여기 테이블 배치 한번 얘기해볼까요? 테이블은? 네, 저는 이 잔디에다가는 테이블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네, 그냥 데크 쪽만 테이블을 좀 놔서. 저기 놓으면 한, 둘, 셋, 네 개는 충분히 놔주겠네요. 네, 여덟 명. 아, 여덟 명이요? 네. 아. 왜냐하면 전망 이 앞에 쫙 테이블만 깔아도 네. 뷰가. 위에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좀 아, 이거 타프 같은 거 하나 치면 돼요. 뭐 타프를 쳐도 되죠. 여기 위에 구조물이 있으니까 아. 여기서 네. 이렇게 그늘막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어. 요즘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그리고 나는 여기 조명 따로 설치 안 했으면 여기 안에 조명 보세요. 필요 없어요. 아, 필요 없어요. 이 조명 보세요. 이렇게 조명 다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게 약간 라스베가스 느낌도 나고 그렇죠? 브로드웨이 느낌도 나고 그 약간 이렇게 해가 싹 질 때 이 조명이 켜져 있으면 너무 예쁘죠? 아 이게 지나가다가도 들어올 것 같아요. 봐봐, 이 밤에 봐봐. 극장인 것 같아요. 들어가도 되나요? 들어오십시오. 최고의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 바닥 봐. 오, 좋다. 아니, 근데 여기는 의뢰인 가족의 예. 신발은 어디다? 신발장? 예. 없어 보이죠? 어, 없어 보이는데 어디? 이게 그래서 카페를 해도 된다는 거야. 신발장 말고 신발 룸 한번 드릴게요. 어? 아, 여기, 와, 신발. 신발 룸부터 먼저 드립니다. 룸이네요. 신발 룸. 아, 아. 집주인을 살짝 만났는데 이 집 짓는데 정말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지었대요. 자, 너무 기죽지 말고. 자, 너무 기죽지 말고. 들어갈까요? 야, 임 소장님이 고개 숙일 정도면은 뭐 진짜로? 입구부터 너무 기가 죽었더라고. 소개합니다. 야. 아니, 여기 소개합니다. 정말, 정말 럭셔리네요, 럭셔리. 어. 와. 오! 오. 오. 소개합니다. 와. 오! 뭐야? 야, 저게 뭐야? 자, 이제 이 집에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호텔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조명 봐, 조명. 장난 아닙니다. 야, 매입등을 얼마나 넣는 거야? 우와. 아낌없이 넣었어요. 할줄알 할줄어. 와, 너무 할줄 뭐야? 와,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와, 진짜. 진짜 얼마 난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야, 진짜 잘 꾸며놨다. 와, 이게 뭐야? 자, 이 천장 한번 보세요. 우와. 야. 어? 우와. 이 개방감. 봐봐, 역대급 춘공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우리가 원래 뭐 친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또 살펴봐야죠. 제가 이거 얻었거든요. 아, 받았어요? 네, 아, 받았어. 아. 근데 저기 뭐 조건 하나 제시해가지고 아, 우리가 네네. 받아왔거든요. 한번 재볼게요. 아우, 양방향 이거 서서 한번 해보자. 레이저 줄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네. 6.54. 6.5. 6.5. 6.5. 뭐야, 냉난방은 어떻게 하려고. 와. 냉난방.
지금 여기 보면은 은은하게 채광이 들어오잖아요. 그쵸. 이게 2층에서 들어오는 빛인데 이게 갤러리에서 많이 써요. 빗설계라고 해요. 빗설계라 해서 이제 외부에 태양에 들어오는 이 빛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네. 이게 이제 다른 공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여긴 갤러리예요. 난 이래서 전문가님이랑 나 진짜 다니는 게 너무 좋아. 자,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 창이 나와 있죠? 창 나와 있어요. 이게 빗설계. 일부러 뺀 거죠? 일부러 뺀 거예요. 저 창을 일부러 빼서 이 빗설계를 한 거예요, 이 집이. 아, 진짜? 일부러 만든 거야? 빗설계를 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네, 알고 한 다음에? 그걸 계산해서 들어오게끔 저 창을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높은 저기에 이 검정 기둥 쭉 따라 내려오면 이게 벽난로인데 요거 보통이 아니죠. 핀란드에서 왔고요. 국내에 단 세 제품만 있습니다. 세 개. 세 개. 세 개 중에 이 집이 하나 갖고 있는 거고요. 시가. 차값이야. 네? 차값이야. 차가 한 대 들어있습니다. 부릉부릉. 기본 옵션. 좋아요. 그 다음에 저기 이 TV 기본 옵션입니다. 아이고. 75인치예요. 야, 여기는 기본 옵션이 뭐 어마어마하네요. 그냥 네. 그걸로 게임 끝이네요. 아, 이거 기본 옵션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요? 아, 진짜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야, 이게 경쟁력이네. 자, 첫 번째 하이라이트 보실래요? 아 하이라이트는 이미 저 하이라이트가 지금 여기 끝났어요. 네, 보여주세요. 빗설계에서 끝났는데. 이야, 진짜 높구나. 짜잔. 아, 뒷마당이에요? 자, 앞마당은 그냥 에피타이저입니다. 와! 잘 해놨다. 자작나무 쫙 씹고. 이게 진짜 팔뚝에 줄일 거 있잖아. 아시네요. 야. 예. 와. 넓어. 와. 와. 밤에 될 보겠어요, 여기는. 여기야말로 진짜 브런치나 네. 아, 파스타 같은 거 좀 팔아줘야. 맞죠. 저런 데 먹으면 괜히 맛있어. 괜히 맛있어. 주걱만 마셔도 뭐. 저 자작나무예요. 이게 자작나무인데 원래 이제 집 지을 때 자작나무 묘목을 심죠. 네. 한 뭐 1년, 뭐 2년짜리 이런 거 보면 하는데 여기는 20년산. 자작나무 예쁘지. 좋네. 여기 그냥 카페인데요? 그냥 카페예요. 와. 그리고 너무 좋은 게 여기 그냥 산입니다, 이제. 이게 산이에요. 산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집이 들어오거나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이 자작나무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집의 이름은 자작나무 정품집. 자작나무 정품집? 정품집이요? 정품집은 뭐예요? 자작나무 정원을 품은 집. 아, 정원을 품은 집. 예. 아, 너무 예뻐. 이름도 품격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집이 기역자 구조예요. 그렇죠, 기역자 구조죠. 기역자 구조라서 지금 복도를 따라가면 저 방이 나오거든요. 저기 알파룸. 알파룸이 있네요. 저기 알파룸에 알파룸. 아까 로스팅 기계. 아, 로스팅 기계를 누면. 저 방도 지금 공사 중이라서 지금 볼 수 없습니다만 이쪽도 예. 열리고 반대쪽도 열립니다. 여기, 와, 여기 테이블 몇 개나? 꽉 채우면 30명인데 제가 봤을 때 한 24명이면 충분히 널널하게 들어가요. 지금 저 4인 테이블이 보세요. 6 테이블. 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게 이게 나무 지탱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지만 그 얇은 그늘막청 같은 거 있어요. 이런 거 알죠? 그늘막청. 아, 트렌디하죠?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주방 보고 싶다. 먼저 이제 후드 한번 보시죠. 이게 후드가 이게 이제 트윈이고. 와. 실직 인덕션. 후드가 아, 이거 아시죠? 고장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 기름때가 많이 끼거든. 떼? 떼서 청소하기. 이 집에 있는 거 모든 걸 저거 있죠, 그러면. 이건 떼가 실 거 아니에요? 이거 비싼 건데, 아니요. 가죠? 다 두고 갑니다. 이것도요? 네. 와. 이거 다 두고 간다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요거 오븐. 오븐 옵션으로 제공되어 있고. 요거. 자, 김치냉장고. 김치냉장고까지 되어 있네? 김치냉장고 되어 있고요. 아, 이거 다 두고 가시죠? 다 두고 갑니다. 자,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런 거. 자, 쭉 나오는 거. 요리하고 싶어. 와. 땡겨오는 거 있고. 잠깐. 이건 뭔데요, 이거?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일로 와. 자. 이거 아시죠? 아, 뭐야, 이거? 아, 이거는 진짜 고가인데? 이거 다 기본 옵션입니다. 이것도 다 두고 가십니다. 예. 보이는 거 다 기본 옵션입니다. 지금 보면 양세형 씨
너무 빠져있어. 너무 빠져있어. 혹시나 주방 조금 아쉽나 해서. 안 아쉬운데요? 안 아쉽죠? 네. 이게 왜 아쉬워요? 그래도 좀 하나 준비했어요. 자, 요거 한번 봐주세요. 오, 주방에 또 뭐야? 이거는 그냥 주방이네. 아까 길이 안에 그릇장 봐. 우와, 미쳤다. 근데 안에도 예뻐요. 안 가려도 되겠어. 너무 예뻐. 웬만한 한 40평대 아파트에 딱 주방이거든요? 지금 이게. 이 사이즈가?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인덕션. 인덕션 좀 불편한데? 예? 여기 가스인지. 여기 가스인지. 호두. 예, 다 있고요. 에어컨 돼 있어요. 차갑게 기본 옵션입니다. 자, 여기 이제 닫으면 그걸 누가 알아요? 아, 이건 진짜 깜짝 같다. 깜짝 같죠? 네. 이 집이 그 모드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왔을 때 오픈 시간은 네. 닫아놓고 여기가 주방이고 손님들이 간 이유는 열면은 이제 우리 열고. 집. 그럼 되죠, 그럼 그러네요, 되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밖에 주방은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네. 아래 주방은 가정용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카운터 어디다 둘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운영하는 이 공간에 있어야 돼요. 맞아. 카운터가. 커피 머신 두고. 그렇죠. 네, 커피 머신 두고 이게 정수기까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충분해. 충분합니다. 네. 카페를 운영하기 충분해. 그냥 이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냥 쓰시면 돼요. 예,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아직 다 보지 않았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 여기. 여기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여기는 그냥 이렇게 예쁘게 포토존. 야, 타일 너무 이쁘다. 여기로 가면 알파룸. 그다음에 여기도 이 채광 들어오는 거 보세요. 이게 양쪽으로. 아, 그러니까. 야, 너무 예쁘다. 우와. 우와. 여기도 이 공간이 있어요. 와, 이렇네. 진짜 예쁘다. 층고가 높아서. 자, 여기 문이 두 개가 있네요. 여기 보십시오. 화장실. 아, 화장실. 와. 주변에 이제 정원이 잘 돼 있으니까 네. 플랜트 식재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채워놓으면 화장실까지 이렇게 친환경적 이하를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너무 좋겠다. 플랜트리요. 신경지야. 계단도 이쁘다. 색상의 조합도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조명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야. 나 호텔인 줄 알았어. 샹들리에를 두 개씩이나. 샹들리에 한 명. 여러 개 되니까 더 예쁘네. 따로 건드릴 게 없습니다. 오우, 예뻐. 와. 오우, 야, 이거 봐. 옥도 봐. 공유할 게 없는데요? 여기 창을 또 일부러 두 개를 내놨어요. 빗설개. 창문들이 너무 이쁘다.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이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기서부터 볼까요? 아, 네. 쭉 한번. 아, 궁금해요. 여기 그냥 보여줄 때가 아닌데. 아, 오? 아, 놀랬다. 어, 뭐야? 뭐야? 오! 화장실. 아. 어머, 색감 봐봐. 와, 너무 잘해놨다. 테라쪼와 저 핑크빛. 아. 사랑스럽죠? 이 빈티지 때문에 다시 뜨고 있거든요, 이 테라쪼가. 여기 이렇게 앉았을 때 야, 뷰가 너무 좋죠. 와. 근데 옆에 풍경 너무 이쁘다. 아, 진짜 좋다. 열어 갈게요. 열어 갈게요. 두 번째 문 2층에.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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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도 고급스럽다. 잠 진짜 잘 올 것 같아. 모든 방마다 에어컨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모든 방마다. 집주인님께서
여기 한번 누워보래요. 왜요? 여기에서 누워서 또 저길 보면 너무 예쁘대요. 아, 그래요? 자, 우리 이사님 한번 저 창을 일부러 낸 이유가 있습니다. 와, 야. 여기서 창 뚫어줄 테니 자연 보고 자. 야, 우리는 큰 창 좋아하는데 이 창이라면 저런 뷰라면 딱 저 정도가 딱 좋아. 진짜 좋다. 야, 와, 기가 막히다. 이 섬세함이 섬세하시네. 굉장하네요, 집이. 낮에 자면 얼굴 다 타요. 커튼 설치해야죠. 자, 요거, 요거. 세 번째 문제죠. 야, 어머, 세상에. 어머, 우리 방이 따뜻하다. 따뜻하다. 너무 따뜻해. 이 앞에. 야, 백크. 야, 백. 저 자작나무라 슬퍼요. 숲피봉이죠. 숲이야, 여기는 그냥 숲이야. 이건 자작나무 쓰셨네요. 지금 냄새가 나잖아. 정말 좋아요. 우와. 이제 나무 보이는 거 봐요. 신경 많이 썼네. 의뢰인이 그러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까요? 밑에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휴식 공간이 필요한데 손님과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가 확실히. 자, 이제 안방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 위에서 한번 보세요. 아, 너무 이쁘다. 위에서 밑에를. 찍어야 될 만한 집이고 여기서 다 원목을 해놨잖아요. 아이고, 또 보셨네. 아이고, 보셨네. 자, 한번 나가볼게요. 뭐야? 뷰 봐요, 뷰. 야. 엄청났다, 엄청났다. 이 넓은 거 봐요. 어머, 뷰. 내린다. 이사 가면 대박이겠다. 와, 저기 살고 싶다. 와. Beautiful. 너무 아름다운,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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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야, 미쳤다. 여기 미쳤지? 여기, 야. 여기는 진짜 박수, 야. 박수. 죽은 산과 용문 산이 참 너무 좋아. 아름다운,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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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이 바닥이 아까 그 입구에서 봤던 위에 천장 네. 구조물이잖아요. 네. 그만큼이 지금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방킬라이 한번 보세요. 방킬라이가 어디까지 있는지. 와, 이게 벽만까지 이렇게 다 벽까지 다 되어 있죠. 와. 카페 커피 마시러 왔다가 집 구경하고 나와야 될 판이네. 그러니까. 너무 좋네. 힐링하기 진짜 너무 좋다. 자, 이제 안방인가요? 안방 한번 보시죠. 드디어 안방. 아, 제일 궁금한. 와. 이거 진짜 처음이다. 제압 당했어. 누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 집이야, 아니 집. 회장님 방이에요. 와, 와, 이 호텔. 이쪽으로 한번 좀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서 보세요. 여기 밑에를 한번 보세요. 여기 없어요. 너무 예뻐요, 진짜. 밑에는 그 구조를 보면. 아, 저 아까 봤어요. 네, 여기가 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돌출돼 있었어요. 그게 여기예요. 여기.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나와? 돌출돼 있구나. 떠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예 바닥에서 최대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내가 지금 산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와. 여기만 봤을 때 약간 뉴질랜드 같아요. 네. 그 느낌 자체가. 아, 뉴질랜드 갔다 오셨어요? 오셨어요? 한 번도 못 갔어요. 한 번도요? 네. 한 번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오클랜드. 아, 여기도 한번 보셔야죠. 자, 이사님. 아, 네네. 이사님 의상실 한번 가셔야죠. 야, 여기. 우와. 회장님. 아, 이제 옷을 내가 꿈꾸는 드레스룸이야. 진짜 매장이다. 이 집의 19번째 하이라이트. 아니, 이 문. 아, 문이 또 남았죠. 이거 뭐야, 이거? 야, 난 여기에 완전 반했어요. 아니, 뭐예요, 이거 진짜? 와! 고급스러운 화장실이 다 달라요. 네? 다트리 화장실. 다 달라요. 예. 진짜 예쁘다. 저 색깔 보세요. 어이가 색감 나요, 색감. 야. 이 넓은 창 좀 보세요. 격자로. 아, 귀여워.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블루인데 되게 예쁜. 예쁜 블루. 이게 네. 코발트 블루. 아니야, 터키 블루. 터키 블루. 아, 코발트 블루는 아니고. 뭐 블루만 나면은 코발트 그래. 블루라 그래. 터키 블루. 터키 블루. 처음 보세요. 터블루. 카페로도 그렇고 집으로도 그렇고 최고다.
얼마입니까? 아, 진짜 얼마인지가 저는 아까부터 계속 걱정이었어요. 자, 이 집은 넘어요? 예산에서 넘어갑니다. 대놓고 얘기한 정신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옵션이면 그럴만해요. 괜찮아. 이 정도 옵션이면. 아, 네, 그렇게 이렇게 너무 좋았어. 아니, 넘는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게 저 100달러가 얼만데요. 넘는다니까. 하지만 집주인께서 의뢰인분의 사정을 듣고 맞춰주세요. 금액을 맞춰주셨습니다. 이 집 매매가 10억 원에 맞췄습니다. 와, 진짜 와, 괜찮아. 와, 나 진짜 와다. 와, 괜찮아. 괜찮아.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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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들면. 10억까지는? 아, 진짜 이거 깎아가지고 10억이면. 못 끝까지 다 썼네요. 왜냐면 집이 좋아요. 맞아, 좋아. 진짜. 근데 이거 진짜 어렵게 잡은 거예요.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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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입장하는 것만으로도 보안이 굉장히 철저해가지고 입주민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누가 초대한 거예요? 여기 입장권 끊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이 포스가 장난 아니다. 저 이름만으로도 들은 포스가 장난이 아니야. 우와, 우와. 이게 뭐야? 대리석 천연이에요, 이거? 천연 대리석입니다, 천연 대리석. 우와. 여기를 이제 확장하셨어요. 어, 확장 잘했어요. 넓게 쓰시려고. 확장을 안 해도 넓은데. 아, 근데 이 집이 또 가구가 굉장히 또 멋스럽습니다. 예. 어, DJ 장비가 있어요. 취미로. 아~ 어, 봄시집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있다면 일론 머스크 사진 어, 가자를 하시는 아, 롤모델. 굉장히 무심한 듯 인테리어를 해놨어요. 툭툭 던져놨네. 시크하잖아요. 아이고. 아, 아니, 와, 저 조명은 뭐야? 조명 너무 예쁘다. 근데 굉장히 센스 있게 인테리어. 와, 저 조명. 이 집이 고급스럽게 만들어졌지만 포인트들은 분명히 본인 집 인테리어 할 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힌트들을 얻어가시면 좋고. 아, 근데 저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비행기가 내 발 밑으로 납니다. 어머. 그럼요. 아, 비행기 너무 높으니까 비행기 천장을 볼 수 있어요. 선루프를 볼 수 있어요. 비행기 천장을 봐요. 비행기가 와. 밑으로 날고 있어요. 여기가 비행기네. 여기가. 와, 야경봐. 아, 너무 좋아가지고 우주 정거장이 보이네. 어, 진짜 보이네. 저렇게 낮아. 비행기 천장이 보입니다. 비행기가 낮게 날라요. 아, 이게 뭐야? 저 비행기 탄 사람도 눈 맞추면 깜짝 놀라겠다.
근데 이게 저는 좀 약간 아쉬운 게 있다면은 굉장히 고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알기로는 고층에서 창문을 좀 못 여는 걸 알고 있어요. 그 환기가 굉장히 안 되고 혹시 창문을 열어도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비행기 문 열리면 막 빨려나가는 것처럼. 아, 기본적으로 위쪽에는 대기 현상이 좀 적기 때문에 환기가 잘 안 되기도 하는데 대신에 위에 최신식으로 환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다 그러겠지. 순환기가 있겠지. 이렇게 좋은 집에 누가 하나 없겠어요. 근데 공기 순환기가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먹는 걸 알고 있거든요. 사실 사실이에요. 이 집에 산다는 거는 그런 가격을 생각치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 그래, 주면 살 거잖아요. 지금 저 벽 보시면은요, 저기 흰색이 돼 있잖아요. 네. 저게 페인트인데 그냥 페인트가 고장이죠? 아니고 예. 수입 특수 페인트예요. 직접 보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대리석 같아요. 이게 광택도 아니고 무광택도 아니고 예. 고급지다. 주방도서요. 우와, 실버로 그냥. 이건 저 표면이에요. 저기 다 냉장고야? 다 메탈 재질이에요. 아, 이거 다 이히리비디네요. 이히리비디. 자, 저 뭐야? 저거 내가 제일 원하는 거다. 아니, 뭔데? 저거 저 아니에요? 음식 올리면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 모두의 로망이에요. 아니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물 처리기는 저렇게 넣은 다음에 건조돼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거 상상하잖아요. 갈비거나. 그게 아니라 저거는 바로 1층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집화장으로 가는 거야, 집화장으로? 그러니까 자동으로 킬로그램을 이게 측정을 해가지고 관리별로 나와요. 측정이 돼서. 아~ 그리고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죠. 최첨단이네. 네. 그리고 냄새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식당이 진짜 기가 막히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거 입주민인데 배달도 해줘요, 배달도. 제가 듣기로는 계란 한 알에 5,000원인가? 아니 근데 9,000원. 유정란이에요, 유정란. 거기 저도 이제 부전이 되면 그 집을 갔어요. 예. 내가 계산하고 싶어도 계산을 못해. 왜요? 회원만 계산할 수 있어. 우와, 너무 좋은 집이다. 네, 알뜰한 게 병을 모아두네요. 나중에 팔라고. 이러니 파신대요. 이러니가 부자됐죠. 어, 뭐야, 문 하나 더 있어. 아, 순환식 구조다. 아, 바로 들어올 수 있게. 아까 처음에 문 있었잖아요. 바로 들어올 수 있게. 아, 뭐야. 냄새 나올 때 바로 그냥. 여러분, 장보고 올 때 이렇게 무슨 짐이나 이런 걸 또 바로. 그렇군요. 자, 방을 하나씩 열어볼까요? 와, 벽도 다 라운드로 처리가 돼. 간접 종류만. 네. 직부 등을 최소화하고 간접이나 다른 등으로 밝혔을 때 이쁘다고 했는데 이 집이 딱 그런 집이에요. 자, 방 궁금합니다. 아, 좋다, 진짜. 지금 잘 보시면 간접도 이 방에 한 가지가 아니에요. 끝에 간접에 가운데 간접이 두 개가 있어요. 간접, 간접. 그리고 환풍기예요. 저기서 돈 세다가 돈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돈 세다가 돈 확확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사람도 빨려 들어가요. 왜 그래? 아주 재밌는 상상이네요. 스위트룸, 스위트룸. 여기는 독특한 느낌. 와. 너무 예쁘다. 뭐야? 뭐야? 어? 구경 한번 시켜주세요. 와, 드레스룸이 있어. 드레스룸이 있어요. 너무 멋있네, 고급지고. 조명이 다 설치돼 있네요. 역시 정장만 입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정장만 있지? 어? 화장실 궁금합니다.
인형끼가 이제 인형끼가 306조 모니터도 있네요. 아 수선 너무 예뻐.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너무 뜨거우면 뭐가 된다고요? 그 편백찜. 저 위에 다 수납장인가봐요. 대박이다. 천연 대리석? 천연 대리석. 어, 저긴 뭐야? 어, 뭐야? 어? 아, 저거 거야? 자, 어 여기 또 화장실. 아, 손님용 화장실. 네. 아, 시가 있네. 어. 뭐 여기도 아 이거 똑같은 거. 같은, 네 같은 스피커. 집에서 파티 많이 하나 보다. 저도 화장실마다 스피커 놔둬요. 아 그래요? 예. 저게 아까 DJ 장비랑 다 연동이 돼서 밖에서 DJ 장비 음악을 틀잖아요? 네. 그럼 집 전체로 고르게 같은 음악이 퍼져요. 어? 전체가요? 동시에? 뭘 레스토랑 가면은 아시죠? 바깥에 음악이 안에서 화장실에 나오잖아요? 딱 그렇게 와이파이로 연결이 돼서 집 전체로 다 퍼져요. 약간 시간차가 좀 있는데 그런 거 없나요? 시간차가 약간 있어요. 하지만 약간 볼링도르처럼? 그러니까 I love you, I love you 이렇게 됐다. I love you, I love you 이렇게 됐다. 하지만 공간이 멀리 있을 땐 티가 안 나. 아 저걸 그럼 화장실마다 하나씩 놔두는 거네요. 오, 스피커로. 화장실에 지금 나오는 이런 음악 나오면 볼일 보기도 좋아요. 너무 좋죠. 들어가도 돼요? 자 들어갑니다. 작은 방, 작은 방. 좁은데? 어, 야 저거! 오! 우와! 오 뭐야? 뭐야? 와! 어머! 와, 술병! 아니, 병! 아니, 근데 이거 병달 불러야 돼요. 어우, 저거 병 다 팔아도 한 4, 5만 원 나오겠는데? 6만 원, 6만 원. 6만 7천 원 드리겠습니다. 주력자 아니야, 주력자 아니고. 아니, 돈 얼마 버시려고 병을 저렇게. 우리 원주에 저 정도로 소주병이 있는데. 어? 또 있어! 아, 드레스 음악은 또 있네. 설마요. 와. 또 있어? 또 있어? 아니, 평백집을 얼마나 좋아하시는 거야? 평백집. 뭐야? 아까랑 다른 거야? 같은 거 똑같은 거 또 보여주는 거야? 아니 양쪽에 하나씩 있는 거. 양쪽에 하나씩 있는 거. 지금. 또 스피커. 저거 아까랑 다른 거야? 역시 김대호밖에 못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라남도로 집 보러 또 왔대호. 아, 일단은 제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날씨 요정이거든요. 다음부터는 제가 기피코 날씨 요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딱 그 시골에 내려오면 큰 보호소가 있는 게 너무 정겹지 않아요? 진짜 오래돼 보인다, 이 나무도. 저거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100년 이상이에요.
또 보수 옆에 항상 친구처럼 있는 게 큰 정자. 여기 어르신들 다 앉아있잖아요. 네. 저 항아리는 저 위에 왜 있는 거지? 누구야? 호랑이가 지켜주네. 아 근데 이거 고정으로 자리 잡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아니 바로 왔는데요. 너무 재밌어. 재밌어 이거. 재밌어요. 아 좋다. 어 여긴가 보다. 칸살로 저렇게 해놨네. 그러네. 야 여기 신기한데? 신경 많이 썼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한옥집이 아니야. 실례합니다. 집 보러 왔대호. 아 저거 할 때마다 쑥스러워하시네. 너무 쑥스러워 아직까지. 집 보러 왔대호. 대호. 아 이거 언제 익숙해지냐. 자 실례합니다. 와. 우와. 카페야 진짜. 이 정도면 저기 임꺽정 성공했을 때 집이다. 임자. 임자 이제 여기서 편하게 지내구려. 이 집인데 그런 집이? 이 집은 등기도 안 돼 있는 상태였대요. 등기조차 없었던 집이라고? 굉장히 신기하죠. 말이 돼? 근데 왜 등기가 없지? 예전부터 지어져 있던 집이었던 거죠? 맞아요. 예전에는요. 땅 소유가 없어도 일정 기간을 살고 나면은 그냥 인정을 해줬어요. 이거 네 땅, 네 집. 맞아. 그 제 친구도 그 감천 문화마을 사는데 양성화 작업 해가지고 나중에 등기를 받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시골에 산 하나 물려받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20년 만에 내 땅이나 한번 보러 가볼까 했는데 집이 저기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은 그 사람 걸로 인정이 됩니다. 아 근데 이제 네? 그게 연수가 또 따로 정해져 있어요. 네, 연수가 있어요. 그게 30년? 30년인가요? 30년이에요. 그럼 그 사람 거예요? 그 사람 거예요. 아 재밌다. 야 근데 홈적인 홈준대 전문가들이 많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알아? 되게 그냥 알찬 정보들을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확인을 잘 해봐야 됩니다. 이거 허투루 하면 안 되겠네요, 진짜. 허투루 하면 안 돼요. 처음에 이곳에 오셨을 때 집 상태는 싹 시멘트 바닥에 텃밭. 여기 이제 건물 하나 있었고. 일단은 이 건물을 철거를 하신 거. 어이구, 높네. 철거 비용이 꽤 들었겠네요. 당시에 오셨을 때 철거할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리고 아무래도 세컨하우스다 보니까 텃밭을 조그맣게. 4인 가족은 하루 내 먹습니다, 하루 내. 이 고추 모종도 지금 심어놨고. 가지 모종도 해놨고 가지도 있고 상추 있고 상추 딱 해서 마침 비도 와서 이제 깨끗하거든. 저 주인 허락도 없이 그냥 저게 돼? 임장입니다. 저것도 임장이 하나. 아, 앵두가 벌써 익었네. 아, 원래 앵두는 이렇게 하나씩 먹는 게 아니고 여러 개 확 먹어야 돼요. 저거 도둑질인데 저거? 아니 무슨 도둑질입니까? 아니 그 저게 임장입니다. 저것도 임장이 하나. 주택 사리에 또 묘미가 이런 텃밭 아니겠습니까? 매번 갈 때마다 재밌겠다. 맞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뭐 정원 가꾸고 가든 일해야 돼. 전에 상태 그대로 이제 인계 받았을 때 총 매입 비용이 5천만 원. 오! 오! 나! 오! 오! 나! 매입이? 매입이. 나! 세찬아! 나 갈래. 시골이나 이런 빈집들은 건문축물의 의미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대지, 땅값인 거죠. 그렇죠. 5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집을 고치면 굉장히 쓸만한 집들이 많습니다. 너무 매력적이다, 진짜. 와, 여기 끝나는 거 봐. 팻말을 저렇게 깊게 깔아놨어. 위에 삿갈에부터 좀 약간 연장을 했어요. 그러네. 이 마루가, 퇴마루가 여기까지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추춧돌이 여기 있으니까. 요만큼을 확장을 하신 거겠죠. 자, 그래서 아크릴로 이렇게 저기까지 비가 안 떨어지고. 야, 시골집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런 것들. 물이 어떻게 빠지고 이런 길들을 잘 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대한 이렇게 스테인리스나 녹슬지 않는 것들. 저거 없으면 외벽을 타고 안쪽 벽지로 오거든요. 그렇죠. 아, 비 많이 오게 좋다. 저게 저렇게 비가 처마에서 떨어지면 겨울에는 고드름이 얼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그냥 여기 텐마루 공간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가. 아. 기가 막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난 궁금한 게 보다 보니 여기 홈들이 있단 말이죠? 아, 좀 더 위였네요. 위였어. 텐마루가 좀 더 위였네요. 와, 밑으로 내렸네요. 어떻게 왜냐면은 못을 안 쓰니까 그치. 다 홈을 파가지고. 마루가 여기 있었구나, 텐마루가. 저는 저걸 진짜 와, 나 잘 찾았다 생각했는데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아유. 네. 우리 뭐 아니 뭐 살랑살랑 보셨나 봐. 언덕에 또 주름을 잡아. 저기다가 다육이 같은 거 올려놓으면 예쁘겠다. 나는 잔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사귀지 않는 이런 거. 아, 그 생각을 못했네. 네. 아니면 좋을 것 같아. 아, 이번 집도 심상치가 않다. 찾았네. 찾았어. 뭘 찾았어? 와. 야, 한옥인데 테라스가 있어. 와. 아, 우드레놨구나. 자세히 보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아, 저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파는 거지? 아닌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여기야, 여기. 그랬네. 그랬네. 그러니까 이게 고재지 뭐. 그렇죠. 네. 사실 고재가 비싸요. 저것도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안 움직이고 잘하시네요, 이거. 이제 확실하게. 대부분 점점 커지든지 점점 작아지는데. 아니, 갈 때쯤에는 이렇게 했다가 갈 때 이렇게, 맞네. 그러니까 세상에는 참 아이디어 좋은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텐마루를 이렇게 드러내다가 여기다 쓰고 저기는 또 단차를 좀 내렸어요. 들어가 볼까요? 와. 아니, 한옥이 이렇게 어떻게 넓으냐고. 말리부에 있는 별장 같아요. 멋있다. 실제로 좋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첫 번째 주택은 아니고요. 두세 번씩. 그치, 그래. 그렇구나. 이게 지으면 지을수록 노하우가 쌓여. 아, 일단 제가 딱 들어와서 느낀 건 아, 세련되게 꾸며놨다. 아, 세련됐다. 모던해요, 진짜. 우리 원래 여기 화장실이 있었던 자리예요. 아, 여기가? 집이랑 연결은 돼 있지만 추운 그런 화장실. 아, 이제는 여기를 확 퍼버려서 이런 곳이 된 것 같고. 근데 여기 진짜 너무 잘해놨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도시살이를 하다 보면 도시가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스를 실제로 시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시골은 LPG죠. 그거를 일일이 때마다 떨어지면 갈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로. 아, 아이디어 좋다. 아이디어 좋아. 그리고 이제 마치 잃어버린 반쪽을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여기도 이걸 쓰셨네. 여기도 있다. 이거 텐마루가 상당히 길었던가 봐요. 절반은 바깥에서 탁자로 쓰시고 절반은 또 안쪽에서 이렇게 탁자로 쓰시고. 저렇게 재질감이 나오기 위해서는 수억 번의 걸레질이 있어서 됩니다. 그냥 뭐 오일 바르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맞죠. 이 목재도 분명히 어딘가의 기둥이었을 텐데 이 목재를 일일이 재단을 해서 이렇게 창 모양을 만든 거예요. 이야, 여기 진짜 잘해놨다. 와, 너무 잘했다. 아니, 창을 저렇게 예쁘겠다고? 가글까지. 알겠다. 텐마루 높이를 왜 낮게 했을까 이 생각했잖아요. 근데 텐마루를 낮추면서 이 앉은 자리에서 좀 더 개방감이 느껴져요, 이쪽으로. 이거 확실히 집은 와서 앉아보고 누워보고 해야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이국적이야, 석가래인데도. 그러네요. 여기도 보시면 전에 있던 이런 석가래 같은 것들 그대로 살려놓되. 야, 이건 새로 지은 겁니다. 새로 지은 거예요. 골조만 남긴 거예요. 야. 그러네요. 저희 HB는 나무로 감싼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보통 고강공사 할 때 이 안에다가 빔을 넣거든요. 그대로 드러나게 빔을 보이게 할 수는 없으니까 또 나무로 감싸가지고 안 보이게. 지금 나무처럼 보였잖아요. 네. 합판으로 감싼 거예요. 원목이 아니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이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힘 줄 때 빡 주고 뺄 때는 조금 뺄 때는 싹 빼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비용을 좀 단가를 맞추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아 여기는 원래 문이 있던 자리인가 보다. 여기가 원래 주방, 창고 뭐 이렇게 방방방 연결된 곳이었는데 옛날 집처럼. 아 나눠져 있던 공간을 한 번에 다 뚫고 그다음 여기는 이제 원래 문이 있던 그러니까 이 방에 들어가는 문이 있던 자리인데 느낌을 살리려고 옛날 문 형태를 이렇게. 아 예쁘다. 원래 주인장이 이렇게 하신 거죠? 아, 네, 예전에 그렇게. 예. 맞아. 그래, 저기는 숟가락이 이뻐. 저거 이쁘게 한다고 다른 거 걸어도 많이 이뻐요. 안 이뻐. 또 이제 손잡이에 꽃무늬 있는 거. 그렇지. 아, 네. 꽂아야 돼. 거북이도 괜찮아요. 거북이도 괜찮고. 어. 거북이 조금 비싸다. 예. 그래서 열어서. 상쾌한 바람이 싹 들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 촌집 같은 경우에는 방충망이고 진짜 중요합니다. 아, 바닥을 전체적으로 좀 낮추셨나 보다. 왜냐면 여기도 보이시죠? 응, 여기도 이제 뭔가가 이렇게 꽂혀있던 건데 드러내고서 이제 바닥 자체를. 왜냐면 옛날 집은 층고가 낮아요. 낮기 때문에 저도 공사할 때 그렇게 했어요. 저도 저희 집도 이거를 지붕을 올리는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가 커져. 대공사죠. 대공사죠. 그래서 아, 땅을 팝시다. 저희 집 공사할 때 땅을 팠거든요. 철거할 때. 그래서 땅을 한 요만큼 팠어요, 저도. 그래서 그만큼 공간을 좀 확보하려고 이렇게 밑으로 바닥을 내리신 것 같아요. 이제 저도 9옥이잖아요. 9옥은 일단 천장을 걷어내면 그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고 맞아요. 이게 받쳐줄 수 없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대공사 안전점검을 받아야 돼요. 어. 대수선이라고 하는데 대수선이 돼요. 그리고 9옥의 경우에는 밑에 무슨 보일러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파면 흙인 맞아. 거잖아요. 흙인 거죠. 네. 그러다가 뭐 재수 좋게 고래청자라도 나오면 나올 수 있죠. 대박이죠. 나올 수 있죠. 아, 고래청자 나와요? 공사 중단입니다. 아, 청자는 아, 중단이야. 유물, 유물. 유물은 그 집은 내 게 아니에요. 아, 왜냐면 그때부터 붓으로 팝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경주가 그러잖아. 그래서 장충동 건너편에 집들을 동산도 하다가 그거 나와가지고 그래. 맞아. 근데 그 집도 거기 유불 내 친구는 땅 그 저기 물려받았는데 팔으려고 했는데 천연기념물 개구리가 나왔대. 그래가지고 아, 묶였어. 묶여. 개구리가 발견돼서. 그럴 경우도 있죠. 부스 대기실에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 대기실 토크 아니에요? 봅시다. 대기실에서 좀 하시죠. 아, 근데 나름 이거 되게 정보예요. 아, 정보야 정보. 정보지 정보. 함부로 빠지 마. 대기실. 예, 예. 아 여기 또 재밌는 거 있네. 집이라는 게 공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여기는 여기다지. 오. 근데 여기 아. 너무 잘 해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옛날 집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사랑방 같은 개념 있잖아요. 따로 독립된 공간. 그래서 이제 따로 들어오는 문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문이. 근데 그 공간을 이렇게 통창으로 하고 여기도 이렇게 통창으로. 한옥의 느낌에서 좀 더 세련됨을 좀 가미하려면 이런 전등 같은 것도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나를 둠으로써 뭔가 되게 근사한 한옥 스테이 하는 느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포인트거든요. 고수고한 듯한 느낌. 완전 있어요. 고수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화장실. 우와! 우와! 이거 뭐 어디 대중목욕탕이야? 화장실 아니야? 대중목욕탕이잖아. 이거 저게 뭐야? 군대 훈련소 화장실인데 이거? 이런 데서 일렬로 쫙 싹 씻는 거잖아. 네. 10분 안에. 나 1분 준다. 1분 줘. 1분 준다. 근데 1분 안에 어떻게 씻어? 머리 감으면서 양치질 해야 돼. 아하. 이렇게 넓게 쓰신다고 화장실을?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자국 올라간다. 하나. 거의 호텔에 있는 파우더룸처럼 여기도 엄청 크고.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쓰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써도 좀 불편하지 않게 같이 쓸 수 있게. 자 어쨌든 오늘 만나본 집은 굉장히 인상 깊었고 등기도 안 된 집을 등기를 해가면서 5천만 원에 매입을 하셨고 본인이 원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또 필요하지 않은 작업까지 본인 다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완급 조절을 잘한 집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뭐 오늘 비도 오는데 고생들 많이 했으니까 우리 좀만 쉬고 갑시다. 저 좀만 쉬다 갈게요. 깨우지 마세요. 아, 그거 아이고. 대박. 와! 대박이다. 이야!